아 뿌려졌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위에 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아, 안녕하세요. 다들 소리 조절 한번 하시죠.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이디. 네. 네 아이디 좀 바꾸고 오세요 이스리님. 네. 저 월크라이드잖아 이스리. 저 꾸미고 올까 꾸미고 좀 꾸미고 오면 다들 좀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관없나? 아 그러면 더 오래 걸림. 안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옷장 여기 있잖아. 아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아래 여기 없죠, 여러분. 여기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방구, 아 하지 마 방구. 아 이거 방구 또 시작하지 마. 나 하지 마, 난 안 했어, 나 버튼도 아, 몰라. 방구 진짜 하지 마. 방구 아, 어떻게? 방구 근데 한 사람 근데 어떻게? 방구 진짜 어떻게? 하지 마 진짜.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주마 명건이 하니까. F 키 아니야 F 키? 아 나 한번 F는 F인데 하지 마. 아, 내가 아, 눌러보기만 할게요. 하잖아. 눌러보기만 되는 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안 할게 오케이 안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또 시작. 안 해 안 해. 나 안 해 진짜 안 해. 아, 아 여러분 이게 최신 유행하는 파인애플 머리예요. 이거 찔러는 거 멋있는 게 없냐? 이건 뭐야? 찔러야 되는데 뭐 있어요?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이 정도면 쌌다. 추잡하게. 나 소리 조절하시고. 나 아니라니까. 아 저기 모여서 다 방구 끼고 있어. 아 너 그래도 잘 가는 거 봐. 야 근데 어떻게 끼는 건데? 그거 아. F 키 F 키 아니야? 아 기열이 형 나오는 거 다 보이잖아요. 방구방이에요? 여기 방구방이야? 여기 있어. 아, 나 하나의 글 쓰세요. 아, 이제 방구 낀 사람 다 보이는 거 봐. 아이언 세트. 지렸어. 아우, 냄새. 이거 마이크 두 번 한정판이라고? 아, 이거 레벨이 있어. 다 모이셨나요? 예. 어? 몇 명이야?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덟, 아홉 명. 한 명 없는 거 같은데? 어, 열 명 있는데. 아빠. 10명이 어 10명 10명 다 있다. 11이잖아. 11. 우리 하다 보면은 그 진화 형은 따로 들어온대요. 승화번님은 택시 프린스 이거 이거 자기 몸 커스텀 어떻게 해요? 저만 레디하면 되나? 밑으로 오세요. 왼쪽 아래 옷장. 밑으로. 밑으로. 형님 밑으로. 밑으로 오셔서 옷장 옷장 하시면 돼요. 옷장 옷장. 아. 자, 그리고 우리 룰 로드 했는데 누가 가자 먹냐? 누가 가자 먹어? 뭐야? 누가 가자 뜯었어? 아, 과자 먹는 사람 뭐야? 아, 먹고 싶게. 아, 누구야? 근데 동수야. 아, 저 아니에요. 저 돈가스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수야. 아, 너 돈가스야? 나잖아. 먹자 누구야? 그만 그만 먹어. 종수야. 자, 그리고 저기 디스코드에 룰 적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홍민이 형. 그 기어 아, 예. 뭐 볼게요. 예. 아, 근데 그리고... 복잡하다 뭔가. 저기 한 번 하면 알아요. 이제 마피아 수가 두 명이고 한 세네 번 하면 금방 알음. 금방 알아. 중립들 마피아 둘이거든요. 나 돈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뭐야? 현질 아니야? 이거 있나? 누가 줬나? 창맨아. 예? 나 곤색티 입었어. 아, 전에 그때 개발자가 줬구나. 자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갑니다. 예. 가나요? 바로?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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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가나요? 가셨어요? 아 근데 뭐야 진짜. 우원박을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택시프린스 뭐야? 택시프린스 우원박? 아 진짜 우원박님 마이크 조금만 크게 되나요? 세프 세프 아 마이크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마이크 키울 수 있어요. 마이크를 어, 우리가 마이크 키울 수 있는데 마이크 올려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살짝만 우리가 올려야 돼 밸런스 때문에 어 올립시다 올립시다 어 올려 올려 오케이. 자 레디 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원박님 아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에에 자 레디 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고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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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리 형 레디 즉박이 뭐? 형이랑 뭐 아, 그러면 맞으면서 배우면 뭐. 되겠지 뭐 어 갑니다 맞아요 맞으면서 배우면 돼. 아 아 아 아 아 형 형. 아, 어, 들려? 네.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야, 팀장님, 스페이스바가 뭐냐? 에? 스페이스바가 뭐야? 스페이스가, 봐요? 아! 요. 어! 예! 네. 너 아니냐? 너 지금 아니에요. 저 지금 미션 완전 열심히 하죠. 미션 3개째. 옹냥아, 너 뭔데, 네. 직업? 저 거위. 직업은 알려드리면 안 되지. 어! 오! 어, 벌써 나왔어? 형! 띵동이가
발견했네. 아 기어리 형이 죽였는데 네, 캐나다 고스구나. 캐나다 고스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왜 10초가 말을 안해. 말을 안해. 근데 본인이 신고해놓고 왜 말을 안해. 당황했어. 아니 지금 당황했어. 요거 칸마 칸이 이렇게 저기 지나간 다음에부터 말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야 형은 첫 칸으로 말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첫 칸으로 말할 수 있어요. 몰랐고 첫 칸은 너만 말할 수 있어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 신고자만. 누가 죽였어요? 네? 얘는 왜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누굴 죽인 거예요 저 둘 중에? 걔가 저기 신고한 사람이 저 스피커폰 돼 있는 사람이고 기어리 형님이 신고된 거예요 형님이. 아, 맞아. 형님이 신고를 했다는 뜻. 걔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키가 뭐였죠? 신고 키가 뭐예요? 신고 키가 R이에요. 오른쪽에 떠요 이렇게 두 개가. R. 오 R. 오. 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럼. 뭐야? 저게, 잠깐만. 이게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저기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아, 뭐야 이게? 아니 나는 지금 어떻게 한 나 어떻게 죽이는지도 몰라. 아니 왜 나 투표해? 아 투표하는 거야 이거? 죽였어 그래? 누르기. 아 투표하는 거야 이거? 누르기. 아 왜 투표해? 아니 왜 투표하냐고. 아니 무슨 뭐야 이게? 그냥 찍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죽으세요 형님. 왜 죽어요? 형 범인이에요? 몰라 일단 죽어야지. 범인 아니에요? 일단 보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 건너뛰기 하나 있는 겁니까? 팔콘 있다? 오도세 아니야? 저렇게 되면 투표로 죽는 거예요. 유죄로. 아... 어! 오! 유죄! 오! 뭐야? 어쩜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야? 바로 이렇게 신고. 아니 기어리 형은 여기서 왜 특별해? 어떻게 된 거야? 자 투자까지 설명해드릴게요. 도도새는 일부러 의심받아가지고 투표를 많이 받아야 승리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의심스럽게 해가지고 투표받게 해서 이긴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 거예요, 예. 아 죽은 자의 영혼을 내가 대신 가. 아니 근데 이거 영능 예. 어떻게 써? 영능은 오른쪽 아래에 다 그 키가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네. 세 분류로 나누겠어요. 기어리 형이 중립 도도새랑 이제 팔콘 그리고 시신이랑 마피아 그냥 그렇게 3파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 완전 이해했어. 여기 그 디코에 있는 거 보면서 알트탭으로 보면서 하시면 좀 처음에 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측 상단에 느낌표 눌러봐도 나와요. 어 오케이 은건이 형 기절했는데 느낌표 I자 누르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예 예. 전판에 제가 그 관전으로 하는 바람에 잘못 눌러가지고 예, 예. 제가 없었습니다. 잊으셨을까봐. 아무렇지도 않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서 좋네요. 어쨌든 고맙죠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자 레디하시고 빨리 시작하시죠. 레디하고. 일단 공양님 근데 이거 예 그 범인 안 가르쳐 주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중에 좀 적응되면 범인 안 가르쳐 주는. 아, 일단 하죠. 일단 하고. 명태 일단 하고 나중에 아, 한번 좀 밸런스는 한번 잡아야 될 거 같아. 밸런스 잡고. 너 뭐야? 너 뭐야? 오지 마. 너 뭐야? 너 직업이 뭐야? 그부터 알죠. 나? 직업 뭐였지? 직업 뭐였지? 어, 아 잠깐. 네 직업을 얘기해. 뭐였지? 얘들아. 어? 이상해. 뭐가? 야, 직업이 네 걸 얘기하는데 왜 뭐뭐일지를 물어봐? 병거지. 나 영매사. 뭘 왜 이제서? 어, 둘이 그거 아니야? 살려줘. 직방형 뭐야, 그러면? 아, 진배야. 진배 좀 약간 움직임이 마피아 같은데. 직방형. 아니 뭘 나를 자꾸. 직박형 뭐야? 뭐야? 어? 뭐야? 누가 발견했어? 주팔? 뭐야? 말씀하세요. 저 지금 발견했어요. 네, 어디서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나요? 나 무슨 분수대 지나가지고 우엄가 오른쪽 위에 맵을 눌러보시면 오른쪽 위에 손이밖에 안 클릭해 보시면 형 위치가 나와요. 당신 연주실. 예. 어? 나랑 직방은 아니잖아. 나랑 직박영하고 내려갈 때는 없었는데. 마당에 있었어요. 저랑
마당에 있는 사람 지금 한 4명 있거든. 맞아요. 저도 마당에 나랑 성창맨이랑 근데 나랑 옥냥이랑 같이 있다가 단군을 그쪽 근처에서 만났는데 단군이 올라왔거든. 그리고 옆길로 내려왔는데 단군인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단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긴 형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직박이 형 나 빼고 진배밖에 없어. 아니 주펄님 그러면은 그 연주실에 들어갔는데 네. 시체가 있어서 그냥 바로 리포트 한 겁니까? 네 눌러가지고 예 리포트 눌러가지고 한 거예요. 그 전에 스페이스가 눌렀어요 혹시? 예? 아니 죽이는 버튼을 눌러 지금. 아니 어떻게 죽이는 건데? 아직 뭐, 아 몰라요? 아니, 뭐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종수가 아니 어떻게 죽이? 진배가 진배가 나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침착맨 매직박이 쫓겨서 내려왔고요. 예, 맞아요. 왜냐면 우리 세 명은 우리 셋은 알리바이가 확실해. 복도 타고 내려왔어. 영태입니다. 복도 타고. 영태형. 영태형. 영태형이다. 정현이 형도 아님. 정현이 형도 아님. 정현이 형 같이. 그럼 영태형이야. 그럼 영태형이야. 영태형밖에 없어. 나 아니야. 근데 왜? 나머지는 나머지 다 같이 있었어. 아니, 마당에 계신 분도 봐. 있었어. 어, 그럼 영태형이요? 저는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냥. 아니, 나머지 다 같이 그, 있었잖아. 넷넷인가 같이 있지 않았어? 아니, 근데 진짜 같이 있었어, 우리는. 어, 같이 있었긴 했어. 우리 같이 있었어. 우리 같이 있어. 그럼 원량이 형이네. 저는 어디 있었냐면 저는 연못에 있었어요, 연못에. 검진할 시간이 없어. 원량이 형 맞네. 아, 누르면 다른 것들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아. 근데 진배랑 나랑 침착맨은 같이 있어. 일단은 있었고. 건너뛰기 합시다. 건너뛰기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건너뛰기 한번 하고 건너뛰기? 어, 알리바이가 없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뭐야? 어? 아 뭐야? 파이어? 파이어? 뭐야? 개보들 할거리나 보다. 걸렸다. 아니 걸렸어 이게... 이거는 걸렸나? 걸렸나? 갔나? 아! 아! 뭐야? 아!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아,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아 우리 너무 못해. 이게 뭐야? 아니 형은 투원이 형이 이긴 거네? 또 도도생네? 네. 호민이 형 파티 오리였네? 내가 말했지 조호민이 죽이고 신고했네. 네 맞아요. 어? 아, 이준 작가님 죽이신 거예요? 아 호민이 죽이고 신고 아 죽이신 거구나.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진짜 알았다 진짜 알았다. 와 근데 주펄 사기꾼이네. 와 나 이제 죽일 줄 아는 거 들려. 야 도도생 오빠 한 마디도 못 하고 야 덕모머스 재밌다. 와 진짜 홍영 너무 재밌다 이제 우원바가 아주 재미없겠지 지금 저 털렸는데 이게 무슨 미션 하고 있는데 죽었어요.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면 안 돼. 기어리 형 레디 기어리 형 레디 레디 야 제대로 아 이제 이제 이거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죽이면? 잘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죽어요? 오케이 형! 형! 어! 뭐예요? 뭐예요? 아! 아! 왜 죽이는 거야? 아니 형 형 형아 왜 죽이는 거야? 아니 왜 죽인 보안관이라 그냥 죽여봤어? 아니 왜 죽였냐면 형 일단 어,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상황 그 파악을 하는 모습이 마피아 같았어. 아 내 처음에 아,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야 아이 아 시작할 때 원량 형이 아까 아, 나 죽여 아이고 아 나 이제 이럴 줄 알았어. 아 파티 우리 자 마피아가 봐서 놀랐어. 지금 마피아가 보고 놀랬어.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나 이거 흉내쟁이여가지고 내가 응. 마피아 찾을 수 있었는데. 어, 흉내쟁이라 마피아한테 빨간 글씨로 같이 자기 팀으로 보이거든. 응. 아, 재밌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북친. 도도새도 죽었어. 도도새도 죽었어. 뭐야 4명 죽었어 미쳤다. 진배랑 옥냥이 당군이다. 갑복이 같이 있었어. 네. 미쳤다. 진배랑 나랑 갑복이 같이 있었어. 나랑 옥당펄이네 옥당펄. 아니 나랑 아니요. 아니 잠시만요. 야 이건 찍어줘. 제가 내려가는데 옥냥이가 올라왔고요. 거기서 시체가 나왔어요. 그 옥냥이는 무조건 맞고요. 전 아닙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야 이건 찍어도 다 죽겠다. 아니 옥냥이는 나중에 나 그 거기서 누굴 봤는데 형 시체를? 옥냥이 연기 이상하다. 옥냥이 맞는 거 같아. 옥냥이고요. 아니 옥냥이는 아닐 수가 없어. 진짜 옥냥이는 아닐 수가 없어. 옥냥이 연기 아까 이랬어. 옥냥이 가슴 내지 마. 이래 봐.
너무 엉망이 들어. 이상한. 아니 내 말 들어봐봐. 아니 내가 원박 씨는 따라가고 있었거든. 원박 씨가 막 나 죽이지 마요 이러면서 막 포즈 갖춰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원박이가 시체가 있었고 옹냐가 그 전에 내 옆을 지나갔어. 아니 근데 진짜 어? 진짜 전 아니 근데 아니 옹냐 아니 당근 난... 잠깐만 아니, 근데 제가... 사 기, 나머지는 어떻게 죽었어요? 사고인가? 누가 잘못 쐈나? 난 나머지 못 봤어. 죽이는 거 있잖아. 나는 나는 영태형이랑 갑복이랑 같이 있었어. 아, 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일단 옹냐 보내고 당구하고 투표 안 하냐? 죽벌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고했어. 내가 신고했어. 저 어리둥절. 내가 신고했어. 뭘 어리둥절해 네가 이렇게 많이. 내가 신고했다고. 나 아니라고. 아 건너뛰기. 아. 우리 내릴 줄 알았지. 아, 어쩔 수 없네. 아, 어쩔 수 없네. 아, 호민이 형이구나. 두 번 연속 걸릴 줄 몰랐어. 나는. 아니, 이거 그 아, 자기끼리도 모르는구나. 몰라. 자기끼리면 알지 않나?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나? 근데 이거 그 마피아를 처음 보이는 사람 한 명 있어. 오, 호민이 형. 뭐야? 죽었어. 뭐야? 누가 죽었어? 나 왜 송골매 쟤. 송골매. 호민이 형 다운! 송골매는 다 죽여야 되는 거던가? 어. 죽겠다 이제 여기서. 어 호민이 형이 죽었네요? 자 저랑 영태형이랑 같이 있는데 발견됐어요. 그런데 보기네.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어떤 그 생각이 아까 단구님이 굉장히 어색했고 같은 올인데 옥냥이님을 방패막이 쓴 게 아닌가라는 좀 이상적인 의심을 합니다. 단구라면 갑복인데. 그치? 그럼 갑복입니다. 전 아니니까요. 왜냐면 갑복이님 아까 우리 셋이 같이 있었는데 네 명이나 죽었어. 맞아요.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저는 같이 아니에요. 같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죽인 거고 그런 갑복이에요. 단구님 아니 나 아니라니까? 단구님 직업 뭐예요? 말해도 돼요? 암살자 있는 거 아니에요? 돼요. 저랑 영태 형은 네 명밖에 안 남았잖아. 어차피 여기서 잘못 죽었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얘기해봐. 저 자경단이요. 자경단? 이거 자경단? 죽인 적 있어? 사람? 아 죽인 적 없어요. 저 아직까지 안 죽였어요. 한번.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저는 도도세요. 돼요. 너 도도세요? 그럼 당군이야. 당군이야. 그럼 당군이야. 아니 형 갑복이라고요. 아니 잠깐만. 갑복이랑 진배랑 나랑 처음에 같이 다녔는데 네 명이나 죽이려면 아니 형! 실수나 아니면 다른 걸 죽여야 돼. 아 진짜 못하네 저 형. 아 씨. 아까 얘기를 해. 도도세라고 아니 나 자경단이라니까요. 아까 왜 못하냐고 그런 거야. 왜 얘기를 해. 아니 내가 자경단 아니 그 한 명이 같이 다니고 나머지가 죽일 수 있잖아요 네 명을. 한 명이 그러니까 네 명을 한 명이 네 명을 죽일 시간이 안 남았어. 맞아요. 아까 저랑 철수 형이랑 풍월량 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 나 보기 님 뭐예요? 직업 뭐예요? 나 직업 뭐야? 도도세. 진짜 도도세요? 도도세라고? 도도세. 도도세가 시민이 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도도세니까 당구 찍어야 되네. 갑복이야. 아니 갑복이네. 저게 못 찍게 하려고 도도세라고 하는 거지. 갑복이야, 갑복이. 마피아나 도도세 마피아가 도도세라고 하는. 야, 아 머리 돌았는데. 머리 계속되는 뭐예요? 잡았네. 아, 이거 잡았어. 아 뭐야? 진짜 자경단이야? 이겼어. 아 진짜 자경단이야? 아 진짜 자경단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트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자경단. 형보다 나 시작하자마자 뭐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들 몸 풀리셨네요. 아니 형에게 항상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개못 나한테 못한다고 흥분한 게 너무 긴텐이어가지고 갑보기 골라서 형은 그거를 캐치할 줄 알았어. 짜증내더라고 나한테. 아니 도도세가 도도세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 의중이 아닌 줄 알았어. 다들 몸 풀리셨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 됐어.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승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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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 승빠 언제요? 오빠 오라 그래. 어 기다리자. 기다려서 같이 하자. 잠깐만 제가 그러면 방코드 유출하지 마. 유출하지 마. 유출하지 마. 아무도 유출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무도 유출하지 마. 아니 근데 그 원박 씨 전화 한번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원박 씨 나한테 너무 도망가지 마요. 아 무서워. 그럼 아까 처음에 어떻게 죽은 거예요? 아 뭐 하고 있대. 하고 있대. 승빠님 하고 있대. 갑시다. 왜 우리 승빠님 죽은 거야? 뭐야 다 죽었던데. 아까 저기 뭐야. 아니 처음에 죽였어요, 옹냥이가. 쟤 뭐야? 병건이가 보안관인데 오자마자 나를 푹 찔러.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반칙을 더블킬. 아, 근데 왜 그랬냐면 직박. 근데 왜 그랬냐면 직박이 형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가만히 있어. 계속. 아니 가만히 뜬다고 찔르냐? 너 미션 걸린 거 아니지 너?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아 좀 사탄 들렸어. 아 좀 미션형 스트리머 아닙니다. 미션형 스트리머. 아 저는 미션 받아요. 큰 사고가 난리가 없는데. 그걸 믿었는데. 승우 아빠 들어왔어? 아 승우 아빠 온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이제 제대로 승우 아빠 오면 제대로 할게요. 아 이제 제대로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승우 아빠 오면은 캐나다구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예? 지금 디코 들어오신대요. 예. 네. 기다리죠. 디코는 들어왔어요, 없는데? 디코 어차피 우리 다 꺼놨는데. 다 꺼놨는데. 그 들어가서 여기에 방코드 쳐야 되니까. 아 들어오셨다. 디코 왔어. 알려줬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근데 그 시간 더 못 늘리죠? 말하는 시간 이게 최대예요 저희. 아 그래? 너무 좁았는데? 아저씨 옵션으로 맡아놔가지고 저희 최대로 지금 쓰고 있어야 돼. 아 이거 또 신나가지고 다들 방귀 끼고 다니니까 봐. 아니 승우 아빠 운전해서 축포. 축포 축포. 축포라고? 아 좋아요. 방귀 어떻게 하는 거예요? F죠? F. 아니 그 끼고 싸고 다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온 무난한 거라. 아, 그러지 맙시다. 초딩도 아니고. 캐나다 구스 왜 안 들어와? 지금 들어오고 계심. 근데 이거 주호민 있어? 작가님, 우원방님 약간 룰팍 살짝 되고 있어요 조금씩? 에 네. 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옥냥아 그 새로 나온 직업도 있던데 초능력자? 그 뭐 하는 거냐? 초능력자 한번 제가 볼게요 형. 저 몰라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한두판 하고 한 명. 초능력자 나 초능력자 네, 봤는데? 초능력자? 근데 이 판에는 초능력자 없는데요? 야, 들려요. 누가? 이러십니까? 갑니다. 갑니다. 초능력자는 하이. 원격으로 플레이어와 대화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데 좀 하다가 이거 넣을까요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새로 나왔 하고 좀 넣을게요. 그러면. 야 오리 원격으로 둘의 중립들이야? 죽인다고? 너무 안 많아? 원격으로 죽인다는데? 원격으로 죽여? 뭐지 그게? 오리 둘의 중립들은 너무 안 많아? 중립들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둘이 한 번에 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중립 둘 넣은 이유가 도도새랑 이제 팔콘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 둘은 그래도 기본 들어가 있긴 해야 돼서. 근데 둘 다 뜨는 경우가 있나? 있죠. 거의 많죠. 한 번만 뜰 때도 있어요. 있잖아. 한 명만. 그지? 아 한 명만 뜰 때도 있어. 있나? 아마 그럴 아, 거예요. 다 이러면 오리 둘이 중립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그러면 오리 셋으로 할까요? 중립 하나? 오리 셋 중립 하나? 좋다. 아니 너무 많지 않아? 지금 몇 명인데? 지금 11명 맞잖아. 2일이 낫지 않아? 2일? 아 중립 하나? 일? 그러면? 어 중립 하나로 바꿀게요. 아 하나가 도도새라 괜찮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가 도도새라 그런 거 둘이 적당하다. 아 하긴 하나 도도새면 뭐. 자 오른쪽 갑니다, 아이콘 I 버튼 보세요 한번. 거기에 직업 나와있어요. 작가님하고 네. 박대리님. 네. 아 누구 자꾸 방귀 껴. 제가 실수로 유출했는데 보세요. 이거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시작합니다. 어? 네. 소리 들리시는 거죠? 아 이거 직업이 너무 어렵다. 어 김정맨. 어. 너 뭐야 오리야? 나 어. 오리라고? 응. 아 오리가 나쁜 건가? 나 좋은 거. 오리라고? 좋은 게 뭐지? 어 좋은 뭐야? 게 거위. 아 나 거위야. 장군형 들려요? 어 소리가 좀 작네. 좀 올려야겠다. 자 근데 키울게 우리가. 그럼 우리가 키우자 우리가. 내가 키울게 우리가 키울게. 키웠어 말해봐. 키웠어. 헤이로 이러고 죽이는 거 아니야? 아 옆에 내가 있으니까 못 죽여. 연속해서 못 당구거든. 자 가자. 직원 뭐야? 직원 뭐야? 우리가. 직원 뭐야? 나와. 나 캐스터. 아니 이거 뭐라고요? 구스 직원 뭐야? 말하면 안 되지. 너 말하면 안 되지. 나 영매사. 나 영매사. 영매사? 영매사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너는? 말하는 야 요중아. 생각이 어? 안 나? 직업이 뭐뭐 있는지 모르지 아니, 너. 알아. 아 도도새인가? 도도새 연기네. 아 일부러 뭐야? 수상하게 보이기. 형 뭐야? 수상하게 보이기네. 여기 신고하는데 어디에요? 저 침착이 신고해요. 여기 신고해. 여기 총 총쳐. 여기 아래 일로 와. 이상한데? 일로 와. 일단 어디? 일단 총쳐. 아. 어? 뭐야? 뭐야?
직박이형 봤는데 우리? 야 봤어요. 제가 봤어요. 뭐? 직박이형이 죽였어요. 직박이형 우리 만났어. 직박이형이 죽이고 올라갔어요. 시체가 있었어요. 형, 형 어디였어요? 복도? 저는 시체를 본 적이 없어요. 동쪽 거실에 시체를 봤다가 직박이형이 죽였어요. 시체를 봤어요. 동쪽 거실에서 지금 안 들어주면 삐질 목소리야. 아니 톤이 너무 연기 톤 아니야 근데? 안 돼 봐봐요. 동쪽 거실에서 죽였는데 우리가 식당에 있다가 직박이형을 막 만났단 말이야. 어떻게 그 순간에 올라가요? 나 방금 침착맨이랑 누구 한 명 더 있지 않았나요? 네. 어, 나 아닌데요? 있는 표시가 동쪽 거실인데 여기 나는 노란색 뭐야? 노란색은 뭐지? 아니 뭐 본인이 어딘지 몰라요. 아니 로비에서 봤어. 로비에서. 침착맨님이랑 저랑 당근형이랑 있었는데 직박형님 없었는데? 아 로비에서 아니, 보고 아니, 올라갔다고? 만났는데? 아 로비에서 보고 올라갔대. 로비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봤더니 직박형이 거기 있던 거야. 근데 로비? 시체가 끔찍한 시체에 주펄 내 친구 주펄이가 누워있었어. 주펄님을 주펄 형을 죽이셨더니 자동신고 된 건 아니고? 족발이래. 저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왜냐면 로비에서 올라가면 식당에서 우리가 식당 왼편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로비에서 올라가면 식당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 식당 왼편에? 어? 이거 병건이 지금 목소리 진실을 말할 때의 목소리야. 추리하는 목소리야. 예. 예, 예. 왜냐면 나랑 말하는 목소리. 백방형님 닮면 돼요, 그럼? 아니요. 저는 마당에서 로비를 거쳐서 지금 식당으로 미션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어리가 뜬금없이 아 잠깐 직박형 도도새 아니야? 했습니다. 나랑 의중이랑 승우 아빠님은 같이 다님. 직박형이 도도새면 기어리 형이 개툴루인 건데? 아니 맞다니까. 야 지금 나 봤다니까 내가 지금 직박형이 도도새일 수가 없어.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해. 아니 날 믿어봐. 내가 봤어. 직박이 형이 도도새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도와준다고? 도와줄 수가 없지. 말합시다,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건. 너무 근데 순순히 죽었는데 직박이 형 너무 순순히 죽었어. 뭐야 도도새야? 또 도도새 아니야? 아니야. 도도새 같아 이거. 아니, 아니 순순.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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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냥 빼박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여기 맞는데? 여기 맞... 뭐야 뭐 어디서 기열이 형. 어 잘했어요 형 잘했어요. 형 잘했어. 오케이.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승우 아빠는 아직 그 인정 안 됨. 아직 모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종수 형 상상하긴 한데. 같이 좀 다니죠. 종수 형 알리바 있어요? 나는 그냥 아까 영태 형이랑 갑복이랑 우원박이랑 넷이 있다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내려왔지. 자, 근데 직박이 형이 올이라고 떴잖아. 직박이 형은 올인데 한 명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올이 둘 아니에요? 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 올이 둘인지 어떻게 알아? 올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알아? 오리 둘인지? 아까 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리 둘에 중립 둘. 중립도 있구나. 형 중립이죠? 나 중립이냐고? 우리 아까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만 넣다고 했잖아. 나 철면심이에요. 아니 둘인데 한 명 죽었잖아 오리. 그럼 지금 오리 한 마리 남은 거 아니야? 한 명 중립이. 오리 한 명이랑 중립이 둘이 남은 거죠. 아 중립 중립. 그냥 왜 얘기 안 해요? 아봉 당했어요? 누가? 뭐 해요? 뭘 하고 있다? 김민이야. 비밀이라고? 의중아, 의중아. 사보타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지 모르겠어. 장군형 좀 수상. 잠깐,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명 있는데 황윤상. 영태 어디 갔어? 누구 한 명 죽었을 것 같다. 내 보니까. 누구 하나 죽었나 봐. 누구 하나 죽었으면은 풍월 형이 약간 좀 의심해 봐야 됨. 병건아. 어? 빨리 찾아봐. 영매사라면 찾아봐. 네. 아 병건 영매사야? 나 사실 영매사 아니야. 영매사라고 했는데 영매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나 사실 영매사 아니야. 나 위장, 뭐야? 위장, 나 뭐야, 위장. 거짓말했어요. 나 위장 영매사. 위장 해봐, 해봐, 위장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위장한 거라고. 영매사 아니라고, 사실은. 원래 지금 뭐예요? 그, 당군이 알려줌, 나도 알려줌. 당군 자꾸 말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봐봐, 저러잖아. 어, 당군. 아이고! 어딨어? 저 대놓고 죽이네? 자, 제가 지금 설명심입니다. 단군 침착맨 승우 아빠 제 저 네이지 가고 있었는데 아 보안관 갑자기 침착맨님과 승우 아빠가 갑자기 폭발해 버렸어요. 개십트롤. 둘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승우 아빠 개십 보안관 개십트롤. 근데 누가 나 보안관이 갑자기 나를 왜 담고 죽인 거지? 보안관인 거 터졌다. 안 돼. 흉내쟁이가 나 뭔지 모르겠어. 흉내쟁이 뭐 하는 거야? 네이지 있다가 둘이 죽었어. 나도 아 흉내쟁이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걸 모르겠어. 오리는 오리끼리 알아봐? 근데 오리는 오리끼리 못 알아본다며 아까. 아니 그러니까 오리가 아까 호민이 형이 오리인지 몰랐다며 누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리일 때
아 시작할 땐 모르고 만나야지 하는 건가? 어 갑보기 형 갑보기 형 뭐예요? 어? 알리바이가 없네? 뭐야? 아니야 잠깐만 굉장히 위험한 냄새 아니 찍으면 안 되지 도도, 야 이거 몰라 도도될 수도 어? 있어 도도 생각? 아 나 왜 알리바이 그러니까 봤어 일단, 봤는데 일단 전 건너뛰기 아니야, 불렀어 봤는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이 구조를 잘 모르니까 아니 이거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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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봤어 난 건너뛰기 난 건너뛰기 난 건너뛰기 나 이거 오리돌 몰아갈 수도 있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니 이 상태에서 자백을 할 수 있는데 도도 생각? 어 잠깐만 도도 생 것 같아 아씨 환영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왜 안녕하세요. 도망간 왜 뭐야 더블킬? 몰라 도망간이 갑자기 혼자 영매사라 그랬다가 이자 답답하지. 어 개빡도네 이거. 아니 개트롤 짜증나지. 어 이제 개트롤 그랬다고. 아니. 네가 아까 그랬다고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합리적이었는데. 뭘 합리적이야 네가 자기 합리적이야. 형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형이. 형이 가만히 있었잖아. 아니 약간 그리고 형은 지금 잘 죽었네 스파이. 형 스파이라서 잘 죽었네. 간신한인 입장에서 약간 좀 그냥 거위인 줄 알고 거위 연맹인 줄 알고 이제 어? 슬슬 좀 이제 좀 직업을 밝히고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안 밝혀. 이렇게 죽여도 돼? 안 밝히는데 왜 죽여? 미친놈인가? 자 제가 신고했는데 저 단군 풍월량 옥냥이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옥냥이님이 자기를 몰려가니까 커트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저 미친놈이 아니 나를 몰아 아니 나를 몰아 그러니까 저를 몰아가서 죽였대?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보세요 제가 미친놈입니까? 저 분노조절장인 거 봐 아 제 분노조절장 기어령이 껴야 되는데 여기서 껴야 되는데 기어령이 몰아가지고 형님들 앞에서 아까? 그냥 그 아, 제가 죽였는데 저는 오리가 뭐?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였어요? 뭔데요? 뭔데요? 저를 몰아가지고 당군이 형이 그러니까. 그래서 당군이 형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은 거면은 자경다이네 그럼 니들 다 죽어야겠네 아니 그 오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좀 좁히는 거 제 능력을 써가지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거 이거 지금 옥냥이로 몰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얘기하면서 네. 서로 같이 맞춰가면서 옥냥이로 몰리는 분위기니까 갑자기 맞아. 당군을 죽이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그리고 옥냥입니다. 아까 침착맨 예? 승우 아빠 둘 중 하나가 보안관이었어 옥냥이 얘는 자살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저거야 아니 영태형 잘하다가 왜 아 뜨거워! 나 아니라니까! 나 너, 아니야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 야, 나 말하면서 뭐야, 저렇게 찌그거렸어! 살자! 아 나 말하면서 저렇게 쓸피지거려 동시에 말하고 있었잖아! 다 옥냥이 찍어! 다 옥냥이 찍어! 아니 이거 종수형이다! 종수형이다 이거! 니가 내 눈앞에서 죽이는 걸 봤는데 아니 이거 종수형이다! 도도새가 가만히 있네 아니 말하면서 저 이거 야 어떻게 도도새 송골매 암살자가 남냐? 저 저런 지능이 안 돼요! 와 아, 레알 진짜! 와. 이거 하나만큼 아, 알아주십시오 이거 종수형입니다 만약 저 죽고 저 오리로 나오면은 이거 하나만큼 알아주십시오 네가 오리인데 왜 내가 범인이야? 바보인가? 아... 어 뭐야 건너뛰기 누구야? 아 오리가 둘이구나 오리가 뭔 둘이야 어? 뭐야? 뭐야? 우유 아니야 이러면? 동생인가 보다 어허... 뭘 나야 니가 네가... 아 우원반 매치가 들었어 아 답답하다 진짜 역시 야 우원반 뭐야 형이 조류 관찰자라고 얘기했어요? 우원반한테? 예 얘기했어요 아까 용원이랑 같이 있을 때 용량이랑 아 아까 얘기했어 아 왜 얘기했어 죽었잖아 그 너 이러면 우원박 형 우리는 서로 믿자고 허민이 형 봐 아니 죽었는데 뭐야 아니 이미 봐봐. 아니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 죽었는데 야 당장 다 들려 귀신끼리 서로 믿지 야 유령인데 다 들려 자 제가 종쳤습니다 여기서 결판 못 가리면은 오리가 다 죽으면서 게임 끝이 나가지고 일단은 팔콘이 한 마리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결백합니다 이상입니다. 팔콘이 뭐죠? 그 송골매 송골매 뭐야? 송골매 중립인데 다 죽이고 다닐 수 있는데 투표를 못해요. 걔는 스킵밖에 옥냥팀 네가 내 눈앞에서 다 그러니까 아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죽였잖아! 아니 근데 왜 투표를 옥냥이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는데, 지금 뭐하니? 내가 봤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근데 전후 사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우원박이 나 죽이려고 쫓아왔어. 안 죽여! 아이 형, 나 형이 죽였다고 나 쫓아왔잖아요. 쟤네 둘이네. 무슨 소리야. 쟤네 둘이야. 쟤네 둘이야. 나 죽이려고 들어왔어. 아이 무슨 내가 형 계속 형한테 직업 뭐냐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뭐냐고. 아 우원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다고? 이쪽으로 아니 왜냐면 도망가면 이쪽으로. 그러고 보니까 정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게.
뭐가 이상해 내가. 아니 나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 옹냥이는. 야 정수형 맞네 이러면은. 정민이 형 같이 있었는데 나랑. 그러니까 그래 정수형 뭘 내가 맞아. 야 니가 종을 쳐놓고 뭘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뭘 맞아. 아니 우리 아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고 니가 종을 친 거야. 그러니까 통골매 하나랑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단군형을 죽였다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그거 죽인 거야 지하지 자기밖에 없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직업을 말하면은 제 암살자가 있어서 저도 죽어가지고 못 말하고 있는 게 너잖아 암살자가. 아 제가 아까 말하면서 제 지금 머리에 어떻게 총을 쏴요 그거를 말하면서 말 더듬는 거 봐 쟤 지금. 아니 누가 봐도 니가 내 눈에 죽었고 기어려 왜 말없이 더 뽑아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시민 1 말없이 왜 저를 뽑아요. 송골매 1 이거 박정민으로 보라고. 오리 1 도도새 1 뭐야? 아니 어떻게 빨리 투표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빨리 이게 뭐야? 뭐야? 서로 죽이겠다. 송골매랑 암살자 서로 죽이겠다 이제. 아니 이게 뭐야? 와, 아, 아, 뭐야?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뭐야? 우원박 연기 지린다. 와. 와, 정민이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 우원박 연기 지린다. 와, 정민이 미쳤다. 암살. 아, 이런 데다가 직업 스킬 쓰지 말라고. 아니 진짜 실력 엄청 그렇다. 아니 근데 단군한테 아 나 생각도 못했어. 칼질했으면 되는데 아깝다. 아니 도도새가 생각도 못한 진짜. 도도새 칼질하지. 도도새가 이겼는데. 아니 옹냥이 너 왜 나 죽이냐? 아니 형이 다 모여가지고 형인 줄 알았지. 나 일단 너부터 죽이기 이거... 시작한다. 뭐가 안돼. 아니 옹냥이 내가 말했지. 옹냥이부터 죽이는 게 편해. 아니었는데. 안돼. 옹냥이 죽이기 시작하는 게 편해. 아니 지명살인 뭐야? 좀 전에 우원박이 내가 기어리 형님 따라다니면서 직업 물으면서 따라보냈다고 했을 때 되게 진짜 이게 배우인가 이런 느낌. 아니 지사기 연기하기 있어요? 진짜. 아니 와, 연기를 하네. 누가 봐도 암살자인데 직업 물어보면서 따라다녔어. 나 방송해. 나도 시작한다. 아 맞아 그리고 이럴 거면은 치료하는 게임 만드세요. 아, 이거 뭐. 연기하는 게임 너무 게임 잘해요. 가지고 하면 안 되지. 형님들 그리고 조류 관찰자라고 그 벽 통과하는 우리 거의 됐고 엔지니어를 넣었어. 엔지니어 그 누가 사보타지하면 알 수 있는 거 그거 엔지니어? 기억하시죠? 아 근처에서 하면 그 빨간 점 찍히는 빨간색 띄는 거 예 뭔지 아시죠? 아 알아요. 아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좋아요. 네 그거 넣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빨간 팀이 사보타지를 아직 못 쓰고 있어 지금. 아 그리고 옹냥이님 예. 화가 나더라도 좀 한번 심호흡 한번 하세요. 너무 아까 아니야 아까 아니, 너무 자경단을 그러니까 화난 게 아니 진짜 화난 게 아니라 자경단을 그걸 썼어야 돼가지고 마지막에 써야지 셋 남았었어야지. 아 근데 이거 되니까 진지하게 해야 재밌어요. 진지하게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아무나 죽이고 이러면 노잼인 오케이 출발 포타지가 뭐지? 아 아니 아니 이번에 코로나 없어. 있네. 변정술사? 야 폭탄 소리. 아닌가? 무슨 소리 나는데? 뭐 소리 나지 않아요? 딸깍딸까? 어 나 이쪽으로 갈래. 저랑 같이 가실 분 이쪽으로. 아 땅콩 소리. 깜짝이야. 잠깐만. 근데 폭탄만 사기인데? 좀 조심 하자. 폭탄만 여기서 사기인데? 뭔 소리야? 이거 인게임에서도 방어킬 수 있어요? 예. 어. 아, 잡힐 수 있어. 아, 진짜 두 분. 야, 이 중에 범인이 있나 보다. 이 중에 왜냐면 너무 멍청했어. 아무도 안 나와. 이 중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죽이는 사람이 안 나와. 아니 너무 멍청했으니까 그렇죠, 다들. 이 중에 침착맨 없다. 침착맨. 어, 나도 침착맨 없어요. 자, 위로 다 같이 올라. 아니, 뭉쳐 있는 게 어때서 그래요? 왜 뭉쳐 있는 거 경계하세요? 침착맨 범인이다. 침착맨 없다. 여기 샹들리에 떨어져. 여기 조심. 여기 샹들리에 떨어져. 샹들리에. 뒷박이 형 나와. 샹들리에 떨어져. 뽕. 샹들리에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승우 아빠
여기 사보타자 상대에 왜 사보타자 하면 떨어져 죽어 사람 죽어. 아 여기 왜 다 그거 아니 미션은 해야 돼. 북한만 그래도 갑보기밖에 없다. 갑보기밖에 없어. 미션 해야 되는데. 미션. 나 미션 하는 중. 없는 사람 누구야? 다 있고. 어, 다 흩어졌어. 어. 침착맨, 침착맨. 침착맨 범인이 없어, 없어. 침착맨 범인이에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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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시체가 아직. 아, 근데 침착맨 혼자 있으면 없지. 개밖에 없잖아. 나무. 아까 초반 멤버 거기 아, 범인 있어. 아니, 다 뭉쳐 있잖아요. 김배랑 갑보기 다 뭉쳐 있잖아요. 아니, 아무도 안 죽었는데 왜 범인이 있어요? 어. 원량이 형 계속 뭐 계산하는 척. 그러면은 딴 데 있을 사람 있는 점도 어떻게 알아? 사람이 나왔을 테니까. 어, 죽은 사람 있는 점도 어떻게 알아요? 어, 뭐야? 우원방 어디 있어? 우원방. 김배 형님 우원방 어디 갔어요? 어, 우원박 없었는데? 우원박 어디 갔어요? 우원박 찾아, 우원박 찾아, 어. 우원박 찾아! 어디 갔어 또? 아, 이거 찾아, 야! 찾을 바다 다 죽겠는데? 어, 어. 야, 우원박 여기 있다, 우원박 여기 있다, 우원박 어디 들어오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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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션하고 왔어, 미션하고 왔어! 우원박 어디 갔어, 우원박 어디 갔어! 아, 미션에서 따라와요! 우원박 이쪽 조사, 이쪽 조사해! 아, 자, 따라와요! 우원박 왔던 길, 우원박 왔던 길! 아시아 나오면 우원박인? 다 따라가! 아무도, 아무도 미션을 안 해! 아직 못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션. 형, 아 왜 그래? 아 형 살려줘. 아 미션. 침착맨 없는데 침착맨 찾기. 침착맨이 안 보인다? 어? 드디어 나옴. 그 방금 저희 있었던 데서 시체 제가 신고했어요.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 정수 형 뭐야? 어디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아까 다 같이 몰려 있었는데. 그 복도에, 그러니까 저랑 아까 승우 아빠랑 막 형들 같이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못 봤는데 오른쪽에 있었어요. 아니 거기? 아니 거기 약간 저 빨간색이라서 약간 보호색처럼 돼 있었어요. 잠깐 병건이 형 없잖아 지금. 병건이 형 이상한데? 열 명인데요? 열 명인데요? 병건이 형 관전 없어요. 침착맨 관전 어디 갔어? 아, 아 어디 갔어? 나왔었는데 관전 됐대. 그 뭐야? 뭐지? 모르고 왔네. 아까 우리 어디서 할 때 영태형하고 갑복이 없었어요. 진배야. 저는 저쪽 일강욕실 쪽에 있었어요. 진배야. 지금 시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복도에 있었어요. 복도. 시체가 지금 또 얘기 못 하나? 죽은 사람은? 또 그 문에 문 앞에. 또 오른쪽 연주실을 가는 쪽. 아 이거 끝나야 돼? 아 연주실. 로비 가는 쪽. 로비 가는 쪽 문 앞에. 이쪽으로 직박형님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오른쪽 동쪽 거실에서 미션 했는데 기어리가 로비로 갔거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갔어요, 기어리 위치랑. 아니요 저는 아니고 같이 갔어요. 저 빠경이 나 죽일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 그러니까 나는 동쪽 거실에서 미션 하는 동안 네가 로비 쪽으로 나갔잖아. 근데 왜 너는 거기서 이제 봤어? 우원박하고 다 만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우원박이. 아 너도 같이 있으면서 신고한 거야? 저는 그럼 저는 맞아, 그럼 서재 맞아. 옆에 복도에 있었습니다. 서재 옆에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민이 형이 말이 없음. 나 안 뜨다 있어서 말하다가. 아니 나는 지금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진짜로. 모르면 범인. 나 안 뜨다 있었어요. 어? 안 뜨려? 안에 네, 부엌에서 뭐, 안 뜬 쪽으로. 그럼 연주실에서 신고 연주실로 갔단 얘기인가요? 이렇게 조용해요? 나 일강 있었다니까. 안 뜰. 아니 뭐 시칼거는 미션. 아니 영태 형이 보통 거위일 때 되게 적극적인데. 아니 나 지금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아니 너무 뭉쳐있길래. 아니 이거 죽은 사람 채팅이야. 맞아. 근데 어차피 죽은 사람 멀리서 죽었다며. 멀리서 영태형하고 갑보기님 아까 저도 이런 체크했을 때 없었습니다. 안 보이긴 했어. 두 분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안 보였어. 안 보이긴 했어. 안 보이긴 했어. 네 두 분 좀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됩니다. 도도새도 우선 건너뛰겠습니다. 아직 투표는 안 했어. 투표는 안 했는데. 투표는 안 할게요. 건너뛰기 하고 확실하게 알리바이 기열이 형님 누구 찍은 거야? 기열이 형님 누구 찍은 거야? 뭐야 이거? 누가 나 하나 찍었네? 어 나 기어 형이 아까 첫 번째 찍었잖아. 와 이거 멋있다. 전문업자 멋있다. 저 안 찍었어요. 건너뛰겠어요. 영태 형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구석에 있을 때 죽이면은 대박이다. 아니, 계속 멈춰. 알았어. 이 구석에 있을 때 죽이면 대박이잖아. 오케이. 스파이. 뭐야 이거? 혼자 누군가에게 투표한다면. 아 아무도 투표 안 받은 사람한테 하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다른 형님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다. 오케이. 어? 이거 뭐지? 발견. 형님 저는 캐나다 거입니다 형님. 발견된 거야. 저 캐나다 구스입니다 형님. 캐나다 구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송골매도 죽었네. 내가, 아 내가 발견. 오른쪽 여기. 잠깐만. 어, 연기한다 연기한다. 동쪽 거실 동쪽 거실. 공량이 연기한다. 동쪽 거실. 아 동쪽 거실. 영평을 만났어 거실. 아래쪽에서. 근데 흉내쟁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왜 용원님 본인이 신고하셨는데 어 뭐야라고 하셨어요? 도도새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리인 척 해야 되는데 오리가 누군지 알고 오리인 척을 하고 자기가 신고한 걸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 신고된 이 시스템을 몰랐어요 제가. 아니 그 형님 어? 제가 그 기어리 형하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하다가 내려왔는데 용원이를 만났고요. 영태형이 신고된 거 아니야? 응. 로비에서. 야 근데 변장술사인데 어떻게 죽였어? 용원이는 왼쪽에서 왔고 영태형은 오른쪽에서 왔어요. 근데 시체는 근데 오른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용원이가 발견했는데 용량이가 제가 용원이가 그러니까 용원이는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발견했고 형은 오른쪽에서 왔고 저는 그 중앙에 아,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저는 그 위에 갑복이랑 있었습니다. 어 근데 아... 단군 형님 말이 맞는 게 그 옥냥이랑 같이 있다가 옥냥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당근형 어, 말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시체 쪽에서 온 건 어... 아니야 용원이는. 당근형은 아니,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데? 그러면은 송월량이 범인이고 옥냥이가 도도새입니다. 왜냐면 옥냥이가 룰을 완벽히 알고 있는데 어 뭐야라고 할 리가 없어요. 아니 진짜 그래서 범인은 당근형이 앞에 있는 거 범인이 돼. 난 중앙에서 왔다니까. 아니 진짜 어디서 발견했는데 옥냥이 너 어디서 발견했는데? 너 여기 어디지? 동쪽 거실. 동쪽 거실이잖아. 송월량 투표했습니다. 저는 마당하고 로비 사이에 있었다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갑복이랑 저랑 아리바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송월량 그게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마당에서 로비로 올라왔는데 당군이 날 보고 오른쪽에서 온 걸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마당에서 올라왔다니까? 영태형 오른쪽에서 왔는데? 여러분 신용원은 찍으면 안 됩니다. 도도새입니다. 내가 모르겠다.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전 진짜 도도새 아니죠. 신고한 것도 일반 거의 아 왜 나 찍어! 나 아니라니까 진짜. 김용원 찍으면 안 돼. 도도새예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안 했어. 나 투표 안 했어. 도도새. 아 이거 풍월량인데 왜 안 해? 안 해. 어 뭐야? 아 그래 맞지. 그러면은 한 명 남은 거지? 그러면은 기열인가 보다. 기열이다 이거. 기열이야. 단군이 기열이야. 기열이다. 기열이야. 아니야 나 아니야. 기열이다. 기열이야. 기열이다. 빨리 기열이 범인입니다 여러분. 기열이 범인. 돌았나봐. 돌았나보래. 누가 호민이 형 또 말 안 했다. 호민이 형 또 말 안 했다. 또 잘 맞들렸네 이 형. 이 형 맞들렸어. 캐나다구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 누르시고. 캐나다구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이의 캐나다 거위를 아이를 누르고 한번만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주호민님? 오 예? 아이 오른쪽에 아이 인포메이션 있죠. 누르시고요. Y가 아니 아 아이 예예. 예, 네, 그 아이 오른쪽 아래 그 아이콘 누르시고 그 왼쪽 세 번째 칸에 캐나다 거위 아이 캐나다 누르시고 거위, 한번 읽어주세요. 캐나다 거위요? 예. 그냥 거위 아니 아 캐나다 거위. 예 눌러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을 죽이거나 참킨 살인마는 1초 뒤 자진 신고하겠다. 아시겠죠? 이걸 예. 그 군기반장 쓰지. 자, 근데 이거 호민이 형 도도새 같은데. 킹기반장 쓰지. 아니야. 근데 킹기반장 안 쓰지? 아니 범인이 형 아까 이거 아니 왜냐면 그 신고를 범인입니다. 하고 아까 자기가 죽인 다음에 신고를 했잖아. 범인이에요. 용원아! 용원아! 예. 네가 도도새야. 회의장에선 안 돼? 네가 도도새고 주펄이 범인입니다. 용원아 너 어 뭐야 예? 이거 오늘 세 번 들었다. 찍으면 끝납니다 게임. 용원아 어 뭐야 아니야, 너 오늘 세 번 들었어. 아니라니까. 어 뭐야 이거 세 번 했어. 어 뭐야 이거 세 번 했어. 아니 나 또 찍네 누가? 어 뭐야 이거 세 번 했어 세 번. 아까도 아닌데. 끝날 때 끝났습니다. 영 걸렸으니까 어 뭐야? 아닌데. 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야? 이거 세 번. 아 아닌데. 와! 아저아 저게 아저아저 죽으면 신고하는 게 영능이구나. 뻔하잖아. 근데 여러분이다 이거. 아 근데 승화 승화가 좀 편했다. 아니 잘하든 못하든 다 그럴 수 있는데. 아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구나. 아 병건이는 게임도 못했어요. 아니 옷가래미 재밌다. 근데 옷가래미인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못 가는데 시작해 버렸어. 두 번 눌러서 그래. 한 번만 눌러야 돼. 준비 완료. 한 번만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 푼다고 생각했는데 관전으로 풀었나 보다. 그렇죠. 풀면은 그래, 관전 한번 들어가요. 한번 다시 한번 완료가 아, 죄송 죄송. 준비 완료가 화면에 떠 있어야 돼요. 죄송 죄송. 그래서 접속 못 했어. 준비하려 한번 고. 의중아, 네 마음을 이제 잘 알겠다. 자, 아공 연기할 걸 그랬나? 옷 좀.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갑보기가 피나다구스라고 힌트를 주고 다녀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가님 또 뭐 바로 이상하게 하기도 하셨고. 누가 레디야? 레디 안 했어 누가? 아 저 요거 좀 사고 요거 좀 사고. 침착맨 병건 씨 레디 레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영평님. 어. 고고고.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바로 시작부터 하나 보고 누가 미션을 안 하더라 사람들이. 미션을 안 해. 자 그림 조립하기 탭. 내가 여기서 로비 여기서 로비로 가고 로비로 가서 식당으로 가면 없고. 왜 사람이 없지? 가서 뭐야? 어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왜 신고해? 잠깐만 여기 다 있네. 아니야 미션 이거 폭탄을 설치해서 들었는데. 미션 아니 뭘 미션. 원량이 형 뭐하세요? 원량이 형 뭐하세요? 폭탄 설치 미션이 어딨어요? 평화로운 세상에. 오! 오 나 봤어! 왜 뭘? 뭐야? 누군가 죽은 오리가 있어! 어디 누가 죽여? 아 어디 눌러 그럼 알을. 아니 느껴져. 저희 시신 발굴단 같이 가시죠. 시신 발굴단. 어디야? 발굴하러 가. 발굴하러 가. 탐정 있으면 탐정. 지금 뒤에 안 따라온 사람도 있거든. 느껴진다. 느껴져. 매직 박스 안 따라온. 느껴져. 옹량이 없어. 옹량이. 옹량이 없어. 옹량이 죽었다. 어디서 죽었냐? 내가 들었어. 내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데 어디서 죽은지 모르잖아. 직박이 형이 그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이거 폭탄을 어떻게 하라고? 라고 시청자분하고 찌깍찌깍 잠깐만요 서서 읽고 있었구나. 이거 I를 눌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보면서 이거를 그 범인을 찾으려고 보다가 이걸 누른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누가 그걸 아이를 누르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온 거지. 모르는 거. 제가 그 다 모르니까 뭘 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회의 소집하려고 했을 때 그 내가 식당 가서 이거 종 친다고 했거든. 직박이 형이 따라왔습니다. 아 근데 저 그건 있어요. 저랑 밑에서 누구였더라? 그거랑 올라가는데 기어력이랑 올라가는데 직박이 형이 온쪽에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저 형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도 오면서 폭탄 얘기를 한다고. 아니 근데 그 시작할 때 얘기해 봐. 실드 쓰지 않아요. 아 또도? 또도 새로? 바보가 그...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야? 아니 진짜 뭐야? 이거 아이를 눌러가지고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 사이에 그 암살자 있다. 또도 새 맞는다. 아 영매상 말았구나. 네. 아 아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있던 그럼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원박 너지? 저 아니에요. 저 아까 풍월량님이랑 주퀄님이 우원박 연기톤이었는데? 저 아까 풍월량님 주팔님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더블킬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두 분이 암살자 왜 또 있어. 아니 이거 전판이요. 전판 얘기예요. 전판. 전판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 아 지금 더블킬이 없고 그러면은 그 누구지? 옹량이 죽은 걸로 신고한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종을 쳤어. 종 쳤어요? 종을 왜 친 거예요? 근데 또도사 같았어. 아니, 내가 또도 너무 좀 티났어. 직박이 형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너무 야근 같은 거 아니야? 너무 또도야. 이거 직박이 형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직박이 형님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했다고 하면은 그거 완전 도도새 행동이잖아요. 아니 봐요 직박이 형이 아예 왜 미쳤냐고. 아니 아이 눌러가지고 너무 도도새야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시작할 때 직박이 형님이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단 말이야. 그 이용하는 거잖아요. 직박이 형 그렇게 안 멍청해. 저 형이 뚱뚱한 거지. 직박이 형님이 아이를 눌렀는데 폭탄강이 맨 밑에 있어요. 봐보세요. 굳이 밑에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 설명하거나 그래. 물어보려면 나 길치라서 우리 이거 나머지는 아는 거라 내가 폭탄만 아니 안 나왔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저는 풍월량을 믿고 직박형이 지금 했습니다! 깍깍깍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약간 조금 이용하는 건데 저 형이 걸렸다 싶어 가지고 웃었어. 웃음이라면서 도도... 근데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 텐데 조용히? 도도생... 아 그런가? 도도생... 나 너무 똑같은 같은데? 이렇게 멍청하다고? 이거... 아닌데? 직박형 찍은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도도생가봐! 도도생가봐! 직박형 찍은 거 아니죠 이거?
연기한 건가 봐. 우원박은 도도새 했겠지. 승우 아빠 같은데. 그치? 아 이게 도도새잖아. 어 뭐야 도도새야? 너무 나도. 두판. 아이씨. 좀 티 났는데. 아니 집박이 형 바보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아 좀 티 났는데. 집박이 형 바보 아니다. 집박이 형 바보 아니다. 아 바보 아니었구나. 캐리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분량 나와서. 알았어 알았어 나도 어떻게 하면 어쩐지 집박이 형님 우승자인데 저 집박이 형 제가 최근에 영탁이랑 게임 못하겠습니다. 저 영탁이랑 게임 못하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예. 영매산 할게. 영매 셔틀 할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한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침착맨님, 침착맨님, 침착맨님 관전, 침착맨님 관전 돼 있어요. 또 관전이야? 아니야. 눌렀다가. 됐어요. 제가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 바보 아닙니다. 김기열이 바보. 아. 바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완전 낚였다. 아니, 내가 이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해를 못 해 잘. 길치에다가 내가 죽을 때 도움이라도 되잖아. 어몽어스도 내가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여긴 직업까지 있으니까. 아 내가 바보. 어? 아 헷갈려? 아 이게 어려워 이 게임이. 나는 여기, 완전 상극이야. 알리바이 만들어. 직박 형님 아 우승자인데 제가 너무 쉽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설명을 봐도 내가 이해를 못해. 아 실력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아 저 이거 아 이거 야 저쪽 물이 다 있다. 어 뭐야. 어 뭐지? 자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어 누구 죽었나 보다.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있다. 열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있다. 우원박 열 명 우원박 없다. 우원박 없다. 찾아 우원박 찾아 우원박 좀 전에도 아 내가 신고했는데 뭐야 나 맨 앞에 있었어 10명이 우원박 찾아 몰려갔는데 거 밑에서 죽었어요 맞죠 여러분 우원박은 여기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맞아서 일어나요 뒤에서 몰려있다 어떻게 죽었어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 진짜 뭐야? 그 영화 그거잖아 아니 이건 너무 대담한데 사실 유령이었어 와 바로 앞에서 막 썰려 너무 높은데 아니 이거 찾기가 너무 빡센데 아니 나 참고로 나 맨 앞에 있었어요 나 맨 앞에 있었어요 아니 잠깐만 제가 제 위에 있는 사람 두 명이 확실한데 침착맨은 확실히 위에 있었어요 예예 예. 저도 위에 있었어요 한 명이 리딩에 침착맨이 따라가 하면서 따라가는데 위에 있었습니다 침착맨은 예 저 맨 위에 토라다구스 죽인 거 아니야? 기열이 형이 캐고 터뜨린 거 아니야? 난 나의 뒤에 있었어 나는 아니야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승우 아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우 아빠가 봤을 거예요 승우 아빠는 아니에요 그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냥 갑자기 시체가 생겨가지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거 너무 아 이거 여기 있던 사람이 누구야? 그럼 나 있었고 나도 있었어. 다 있었어. 여기 다 있었어. 여기 다 있지 않았어? 여기 다 있었어. 제가 저 잠깐만. 아, 정민이 없었다. 정민이 없었어. 야 이거 진짜 내가 계속 찾아다녔어. 여러분들 말씀 종합해 보면 사람들 몰려갔대 죽었는데 침착맨의 맨 앞에 있었다 그랬죠. 맞아요. 저는 맨 뒤에 있었어요. 전 맨 뒤에 있었고 제 앞에 주펄림 있었어요.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체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시체가 있었나 보다. 도착하니까 시체가 있었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죽였지. 우리 세 명 빼고 만들어야지. 죽는 걸 봤어. 그럼 나 빼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나 빼고 훈령 빼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죽는 거 봤지. 이렇게 빼면. 저 지나가고 저는 죽는 거 못 봤어요. 죽인 걸 왜 못 봐? 근데 호민이 형이 죽인 거 봤대. 아니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 여섯 명 중에 한 명인데? 누가 죽인지 모르지. 겹쳐 있어서. 아, 누가 죽인지 모르겠어. 저 진벤데요. 제 뒤에 있는 사람. 저 진벤데요. 왜냐면 저 지나가고. 그게 누구냐고. 당근 침착맨 아니었고요. 아니, 진짜 모르겠어. 못 봤어요. 당근 침착맨 풍월량 주펄 아니면. 이 정도의 대담함은 옥냥이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또 왜 나옵니까? 아니 저 앞에 있는 옥냥이 아니면 승우 아빠 정도의 룰 이해도와 여러 가지 게임의 어떤 이런 거 난이도를 봤을 때. 아니야 승우 아빠 아니야 승우 아빠는 뒤에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요. 못 죽여 이렇게 이 정도 아니야 옥냥이 갑시다 옥냥이 갑시다 아니야 아니 뭐 옥냥이 갑시다 아니야 옥냥이 앞에 있었다 이거 옥냥이 죽이고 시작하는 옥냥이 같아 옥냥이 같아 시민이 형이 죽이고 시작하는 게 맞아 옥냥이 먼저 죽어 그게 옥냥이가 먼저 죽어 그러면 당군이 의심됩니다 나 진짜 아니 왜냐면은 옥냥이가 딱 목소리가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야 맞아. 이 정도로 조용했어. 한 번밖에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아니 저 아닙니다. 이렇게 맞지 이제 부품은 나온다. 오리입니다. 저 아니에요 보자, 형님. 보자, 오리인가? 아직도 날 몰라? 당군만 어 뭐야? 뭐야? 봐봐 당군이라니까. 아. 아 이거 근데 이거 좀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네 명 네 명. 내가 왜 그런 짓을?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짓 했어. 이거 뭐예요? 저 아니죠? 아니라고 뭐야? 내가 살인마야? 아 다 왔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형. 아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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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어디서 식당에서 신고? 뭐야? 진화형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진화형이에요. 잠깐만, 무원방님 왜 갑자기 네. 나를 이렇게 지목하는 거야? 아닌데? 아니 나 여기 있었고 그 검은색이잖아. 검은색 오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아, 이건 딱 가는 표시구나. 순간 딱 죽었어요. 아 진짜? 소리 하는 거야? 네, 왼쪽으로 딱 가면서 죽었는데 시체가 생긴 거예요. 흉벌량 원량형이 죽었어요. 근데 신고는 죽었었는데.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는 피지컬이 안 돼. 근데 호민이 형 신고했다는 건 캐구를 죽인 것 같은데. 캐구 왜냐면은 주펄님이 아. 처음에 그 혼자 리포터만 말할 수 있을 때 아이고 뭐야 이게 맞아, 뭐야 당황했어, 아이고 뭐야 이렇게 약간 신세한탄을 했어요. 내가 또 나는 왜 캐나다 웃음만 지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아 왜냐면 진짜 내가 호민형 피지컬을 아는데 그거 바로 신고가 안 돼. 왜냐면 내 앞에 시체 딱 보이자마자 신고 아, 들어갔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맞아 진짜 바로 처음에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아 진아 형 죄송합니다. 무빙이 너무 젊었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 자경단인데? 안 돼. 예? 아니 예? 갑자기 잊어서? 자경단이라고? 예? 자경단인데 왜? 자경단인데 왜? 근데 왜 죽여? 왜 신고를 해? 왜 죽이고 왜 신고를 해? 왜 신고를 해? 뭐죠? 할 말 없죠? 자경단인데 왜 도도샘.. 도도새야? 뭐야? 도도샘도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아 맞아 도도새 못 죽이잖아 참. 너무 못했다. 너무 못했다. 아 너무 못했다. 아 근데 자백했어. 자백했어. 너무 못했다. 아 뭐야 뭐야 자백했어. 어 뭐야? 야, 너 아니야? 뭐? 뭐야? 아니 승우 아빠가 그럼 아까 그때 일단 내가... 나는 아니고 승우 아빠 같은데? 뭐야? 승우 아빠 같아. 승우 아빠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지금 우원박이 내가 오자마자 의심을 하더라고. 우원박이 수상해. 아 아닌데? 아닌데. 아니. 호민이 형 잠깐만. 호민이 형. 승우 아빠. 승우 아빠 같아요? 아 잠깐만. 그 홍이 홈 처리 하는 거야. 여기서도 나 여기서... 떨어져. 와! 오케이. 뭐야? 자. 뭐야? 자 우원박이 죽였어! 맞습니다. 단군 침착맨 철미연심 승우아빠 우원박이 있는데 우원박이 승우아빠 같아요 승우아빠야 같아요 하더니 손을 휘둘러서 자 이러더니 승우아빠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네 자 보세요 제가 보안관이에요. 보안관이에요. 제가 보안관 그래서 승우아빠 같아요 승우아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인 거예요. 보안관입니다. 근데 제가 안 죽었죠. 아 보안관이라서 제가 안 죽었죠. 네 제가 보안관입니다. 어 그러네요. 보안관인데 안 죽었다? 네 여기 이제 그 뭐야 암살자 보안관 한 명 죽일 수 있지 않나? 예, 제가 죽였는데 제가 안 죽었죠. 승우 아빠가 이제 저겁니다. B. 아, 근데 승우 아빠 좀 수상하긴 했어. 그럼 넘어갑시다. 그럼 승우 아빠라고 하고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네, 좋아요. 네. 잘했어요. 네, 굿자. 네, 굿자. 어, 근데 기어 형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옆에 있었어. 것 같은데. 옆에 있었어? 예? 옆에 있었다고요? 예? 같이 있었다고 다 같이. 예. 자 여러분 넘어가. 한 마리 남았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 흉내쟁입니다. 흉내쟁이? 그게 뭐야? 그 뭐야? 네. 아 그거 흉내하는 거. 흉내하는 거. 우리를 보였을 것이에요. 도도새 행동한다 또. 여리 형 왜? 차돌새. 차돌새 연기. 아 누가 나 하나 찍었어? 차돌새라니. 아니 나는 왜 찍어? 나 안 찍었어. 자, 둘, 셋.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거 그건데? 어? 오! 잠깐만. 보안관? 어. 저 보안관. 흉내쟁이? 오리한테는 어차피 오리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지만 오리인데 내 걔가 내 오리로 볼 거란 말이야.
오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오리한테 저는 거리. 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연속으로 못 죽여. 아 그럼. 아 오케이. 그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결백을 증명했고 예. 우원박 씨는 보안관이에요. 그럼 병건 씨는 누가요? 네. 저 영매사. 영매사? 아 당구이다 온다. 저 뭐지? 아니야. 씨. 뭘 온다. 영매사 맞아요? 영매사. 나 영매사. 온다. 다 왔다. 아니, 왔다. 단군이랑 직방이 우리 몇 명 남았지? 따로 흩어져서 왔다니까? 아 자꾸 왜 나한테 붙어 있어. 무섭게. 자, 또 아니 잠깐만. 원박 씨 영 아니 원박 씨 보안관이라고 해 놓고 그거 아니야? 뭐 암살자 아,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은 거두면 안 돼. 의심을 거두. 아 그러니까 이게 100% 그건 아니잖아. 아 그 자꾸 은근히 나한테 붙어. 아니에요. 맞네. 맞네. 아니야, 진짜 보안관이라니까. 우원박이 암살자라면 거기서 대놓고 그렇게 죽이지. 아 여러분들 미션 안 해요? 아니 몰려다니면서 뭐예요 미션 안 하려고. 미션합시다. 네 미션합시다. 퍼집시다. 퍼져요 좀. 예. 네. 의심스러워요 네. 지금 약간. 어떻게 기회를 나 죽이러 온 거예요 지금?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아무것도 갖고 있어. 어. 뭐 이래. 자 이게 하고. 아니까요. 약간 기어리 형도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아 지금 우원박 나 따라오는 거 봐. 아 무서워 죽겠어. 이제 또 시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체 있다 봐봐라. 봐봐라 이제 시체 있다? 어디 갔어? 이제 여기 시체 있다? 야 의중아 의중아 가자 나 아니라고 아이씨. 아, 이쪽 바깥에서 돌아오기. 이거 하는 척. 저도 진짜 몸이에요. 갑니다. 아 미션 좀 하세요. 내가 죽는다면 제 옆에. 혼자 막 뭐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야. 뭐야? 여기 그 저기 뭐야 로비에 있습니다 시체가. 예. 당군 시체네요. 로비에 있어요. 카페트 위에. 예. 카페트 위에 있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근데... 복도에서 내려왔어요. 뭐요? 마당에서 올라왔어요. 복도에서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시체를 지나쳐가지고. 예. 시청자들이 형 시체 그래가지고. 다시 둘이야. 어디 하면서 찾았더니 로비에 네.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복도 로비 마당 그 다음에 로비로 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예. 잘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 근데 거기 하여튼 로비 가운데 거기 동그란데 거기에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 예. 네. 침착맨하고 진배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직박형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 직박형이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4명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탐정이거든요. 예. 근데 내려가기 전에 침착맨이랑 진배를 찍었어요. 예. 근데 네. 아니라고 나왔어요. 예. 야 그거 네. 아 서운해요. 왜 서운해. 아 그래요? 네, 근데 직박형이 내려갔는데 나도 안 했다. 나도 해보지. 나도 해보지. 형을 아니 왜 해보려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의심받잖아. 나도 해보지. 아니, 의심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서운해요. 예, 나도 해보자. 내가 날 안 해본 거지. 내가 본인이 한 짓은 아니잖아. 아, 그래서 내가 형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형이 신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형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렇다고 상황이. 이게 그렇다고. 근데 도도새 반응이 아니고. 내가 이 말 안 했으면 나라고 하려고 했잖아. 당연하지. 내가 이 말 안 했으면 나랑 하려고 했잖아. 근데 형이라고 그 얘기 안 했으면 형이라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뭐냐면 자, 저 부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앞으로 우원박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뒤에 기열킨 침착맨이 따라갔는데 우원박이 죽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침착맨이나 기열킨 중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열킨이 탐정이었으니까 침착맨인 것 같아요. 침착맨인가? 안 돼. 근데 직박형 맞는 것 같아. 아
뭐야? 아, 기어는 진짜 개못하네. 아, 아까부터. 아, 근데 이거 진짜 잘했다. 기어는 처음에 패스가 잘해서 캐리 한번 해봐. 아, 기어는 뭐 짰어? 아, 직박형 진짜 잘했어. 기어련님 근데... 형님이지만 죄송하지만 그 추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은 그냥. 근데 직박이 형도 어씨 넣은 거 제대로 넣었다. 거의 네. 거의 아, 홀란드 케빈 브라이너야. 거의 그냥 찔러 넣어주면 넣어버리네. 너랑 근데 저 이번에 패스가 좋았죠 이번엔 사실. 그런가 봐. 아이 알뜰 말뜰 차이. 이거 폭탄감이라. 근데 직박이 형이 잘했어 이거는. 직박이 형이 잘했어. 폭탄 있음 폭탄 있음. 내가 내 나도 말했잖아 이거 도도새일 순 없다고 반응이. 폭탄은 너무 어렵던데. 아까 그럼 누가 죽인 거야? 비둘기를 넣어야 돼 그럼 비둘기. 비둘기만 하자 그러면. 기열이 형이 탐정이 나 안 봤네. 자 비둘기 있어서 뭉쳐다니면은 비둘기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이거 주의해서 해주세요. 아 맞아. 그 뭉쳐다니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있지 그거. 감염시키고 이거 해야 돼 비둘기. 비둘기 한 판만 넣을게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 비둘기? 못 빼, 못 빼. 계속 뭐... 감염시키면 돼. 아까 미션 0이었어. 그러니까 미션 0. 이거 반응 못. 근데 미션을 너무 안 해. 아 미션을 너무 안 해. 미션 좀 합시다. 미션 좀 해, 형. 형. 아니, 나, 아, 알았어. 미션 좀 합시다. 아니 가까이 오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우리 세 명. 원량이 형 저기서 왔어? 저 아닙니다. 뒤에 직박이 형 숨었다. 비둘기한테 붙으면 안 돼. 아, 붙으면 안 돼.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아, 아, 나 아니라고. 붙지 마, 붙지 마. 비둘기 있으니까 붙지 마. 아니라고. 아니 정기 주기적으로 종을 쳐. 주기적으로. 아니 비둘기 있으니까 붙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종 쳐. 오케이, 오케이. 아이 뒤에 꽁무니를 따라댕겨 미션을 하고 미션 하세요 미션 미션 어어, 아니 꽁무 아니 승우 아빠 자꾸 꽁무니 따라다녀 미션 하려니까 아니 저는 잠깐만, 지금 잠깐만,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게임 내내 예 미션 합시다 미션 합시다 퍼져서 미션 이거 야 갑보기가 미션을 잘하는데 뭐야 뭐야 너 키러 가야 돼. 키러 같이 가야 돼. 밑으로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어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너 붙지 마. 너 뭐야? 씨씨 씨씨. 어, 어, 자,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복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굴 만났는데? 승우 아빠님하고 만났잖아요. 누구 만나서 같이 저기. 내려가고 있었는데 파란색 시체 보여서 저, 신고했습니다. 저. 예. 아, 각자 위치 한번 지금 말씀해 보실까요? 맵 찍고? 단군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 받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기어리랑 뭐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이었습니다. 기어리랑 같이 저는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다가 그거 뭐지? 그거 떠가지고 내려갔는데 갑보기랑 같이 그 내려갔습니다. 그거 뭐 갑보기 형은 어디서 올라왔는데 갑보기 형 내려왔어요? 서재에서? 저는 위에서 내려와서 전기 두꺼비 집 고치고 있었는데 혼자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 뭔 저는... 소리야 나 마주치고 내려갔는데 너 보기야 아 근데 그 두꺼비 집 앞에는 저 혼자였어요 그니까 직박이 형은 가다가 마주쳤어요 같이 있지 않아서 아니야 독서실에서 만나고 아 기어리 형이랑 같이 있었어 왜 뭐 근데 제가 발언 하나만 할게요 저 지금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인데 갑보기 형이랑 직박이 형이 의심되는 아, 게 사보를 하면은 그 원이 빨갛게 뜨는 직업인데 갑보기 형 직박이 아, 형이 그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둘 중 한 명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갑보기랑 진배랑 나랑 같이 있어. 되게 좋은 직업인데. 되게 좋은 직업인데. 사차 직업. 엔지니어? 엔지니어? 엔지니어네. 엔지니어인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암살자 있을까 봐. 암살자 있을까 봐. 아니. 너 무슨 죽잖아. 나도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해. 근데 아니 그 말 바보가 아니잖아. 어떻게 몰라. 근데 갑보기 형이랑 승박이 형 둘 중에 한 명임. 네 일단 지금 사보타지가 처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주펄님하고 기열킹 형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 나 욕조에서 물 받고 있었어요. 찍은 사람 없어요 지금? 근데 단군도 저요? 아니야. 저요? 너 누구 네, 찍었어? 찍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찍었어? 잠깐 용원이가 말한 거 그 누구야? 아니 갑보기는 위에서 내려왔어 아니야. 그 누구야? 누구야가 뭐야? 누구 찍었어요? 아까 발견을 침착민이 한 거잖아. 비밀 투표예요. 아 니네 집인데 아 자기 누구 찍었는지 아, 모른다 지금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 안 찍었죠 아니 저 권리예요 아무도 안 찍었죠 뭘 아무도 안 찍어 내가 권리입니다 아무도 안 찍었네 아니 유권자 비밀 투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랑 갑보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제 권리를 침해하려고 합니까? 아 찍었어요
아 일단 건너뛰어 건너뛰어 그러면. 자, 다 건너뛰고 아무 표도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아 나 찍었어 한 명 찍었어. 아 직박이 형. 그러니까 직박이 형 아니면 갑박이 형이. 두 표 하나 나왔지. 자꾸 뭘 건 뭐 찍었다고. 아, 암살전 없다. 암살전 없다. 나 찍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참 이상해. 나 원래 이상해요. 어디서요? 아 잠깐만. 침착맨이 이상합니다. 아, 와, 뭘 이상해? 왜? 뭘 이상해? 아, 침착맨이 이상해요. 그럼 됐다. 왜? 왜 내가 이상해요? 왜 이상해? 아 붙지 마. 야 너 왜 이렇게 다가오지 마. 예? 거리 유지 거리. 침착맨 이상해요. 예. 잠깐만 나 조사. 아니 말해 말해 보세요.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말투가 너무 이상... 움직임이 과감해. 그... 오리였어요. 안돼. 침착맨님. 안돼 붙으면서 말하시지 말고. 예, 그러니까 오리였어요. 아 저 오리 같은 침착맨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색했어요. 저 영매사입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예, 그것도. 아, 저 영매사고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면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한 표 누구한테? 아니 따라오지 말라니까. 자, 아니 그 저희 승우 아빠님, 갑보기 형님, 빼 형이랑. 매직박 형이랑 이렇게 다섯 명 있었는데 매직박 형 의심돼서 진배 형이 보안관이어서 죽였습니다. 어? 우와! 잡았다! 맞습니다! 야! 야 보안관도 잘해? 야! 그림 이상 아니다 진짜. 직박 형이 나쁜 사람이었어? 예. 예. 네. 네. 그럼 한 명 남은 거야?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고 송골매가 있을 수도 있지. 송골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리랑 송골매는 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겠죠? 보안관이 걸 밝혔으니까. 그럼 병관님은 도둑이 지켜드리겠다. 보안관을 좀 보호해야겠네. 네, 그러면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확실한 오리니까. 아니 창맨이 도도새 같아 나는. 네. 아니 저 예 예 도도새 병관이 형 말을 예. 하세요. 저 살 좀 없나 보네요. 저 영매사입니다. 예. 아, 침착맨 도도.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밝혔는데 안 준 거 보니까 암살 좀 없어. 영매사라고요? 되는 거야? 아니, 알고 나 캐 나 캐고 다니지 마. 아니 뭐 도도새잖아. 뭐 잡히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 그러니까, 도도새 여러분들 그 도도새는 어? 있으면 좀 까다로운가요? 많이 까다롭죠. 남아 있으면? 남아 있으면 형 도도새잖아. 저 오빠 또 투표했잖아. 지금 왜 투표를 한 거죠, 침착맨님? 아, 자꾸 이래라 저래라요. 내 맘이지. 본인이가 잘하세요. 본인 거기다 잘해. 왜 자꾸 일본식 유튜버가 나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아니 형은 씨 우리가 같이 하는데. 아니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투표권 본인이 행사하세요. 왜 자꾸 내 거를 일거수 일투족을 따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니 나 당초 이해가 안 돼요. 그 침착맨은 영매사 아닌 건 확실하고. 아 시간 뭐 시간 많아요? 직업 모르 나는 직업 몰라서 무조건 영매사라고 해. 쟤 무조건 영매사라고 하고. 직업을 몰라도 다 아는데. 아까도 나 알아 암살자도 알고 탐정도 알고 다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다 잡아낼게요. 비둘기도 알고. 오씨 뭐야? 표가 안 돼. 아 또 쫓아온다. 나 돼, 완전 사생팬이야. 나만 쫓아다녀. 승우 아빠. 근처에 가지 말 죽을 수 있어요. 저 부터. 근데 왜 따라다니냐고 자꾸. 약간 나 느낌이야. 아 위험하다 하면서 자꾸 따라와. 아 저 사람들 맞아. 형 아 저 호민이 형 따라와 가보자. 아 저쪽 두 명 위험해. 호민이 형 왜 말이 없어? 연기한다니까? 연기한다니까? 아 나 호민이 형 왜 말 안 하는지 알겠다. 야 붙지마 붙지 말라 그랬어. 12시라서 호민이 형 12시라서 말 안 한다. 호기님 좀 전에 이 밑으로 사라진 거예요? 아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2층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관이동으로. 아 근데 미션이 이게 뭡니까? 아니 사람들이 깨기 싫은가 봐. 미션 저 미션 좀 해. 원박씨가 보안관? 흉내쟁이 보안관이야? 뭐야? 아, 이거 맞아, 갇혔어 맞아. 이거 문 닫았다 야, 저 안에 당근 승우 아빠 있다. 죽으면 그들이야? 범인이야. 할 수 있다 이거. 죽으면 그들이야? 고치러 어디야? 어디로 가? 아 나 못 봤다 아 나 어디야 진배야 아니 진배랑 갑복이 나랑 있어. 우리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껴
같이 있어.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 올라왔어. 잠깐만 노란색 노란색 올라왔어. 노란색 올라왔어. 누구야? 야야야. 아까 노란색 올라왔어. 아 잠깐만. 팀청원이 죽었네. 정건아. 예? 정건아? 왜 네? 죽었어? 당군이 죽였어요. 자경단이 죽였어요. 살아있네? 나 죽이고. 근데 나 자경단도 죽일 수 있나? 네, 자경단은 죽이고 한 번 죽이는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자경단은 못 죽여 잘못 죽여도 안 죽는 대신 한 번 죽이고 보안관은 맞추면 계속 죽이고 이런 거지. 네, 그리고 그 누군지 모를걸요? 죽인 거? 그 왜냐하면 당군이 내가 도도세여도 귀찮고 그거니까 죽인 듯.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는데 가가지고. 아 근데 여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이거. 왜 안 들리지? 도도여도 죽여야 되고 범인여도 죽여야 되고 하니까. 아,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부엌 왼쪽 복도에서 침착맨님 시체 발견했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죽인 건데. 아 그거 내가 죽였대. 그거 당장 죽였어요. 대놓고. 아, 예. 이거 봤는데 자경단인데 침착맨 나쁜 사람 같아서 죽였다고. 옹냥이는 언제 죽었지? 아까 죽었나? 옹냥이 아까 아무도 안 말려. 옹냥이랑 나랑 갑복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 옹냥이 좀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근데 아니, 저는 아니잖아요. 극장에서 그 옹냥이가 없어져가지고 너 그거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옹냥이가 알려줬어. 나서 같이 내려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어령이다, 기어령이다, 저희가 지금 기어령이다. 제가 보안관인 걸 밝혔는데 암살자가 저를 안 죽였잖아요. 암살자가 없는 거예요. 각자 직업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볼까요? 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저 탐정이고요. 예. 이번에 수사를 좀 했는데 승우 아빠는 안 네. 죽였다고 나왔고요. 이 라운드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관이고요. 제가 다 말해보시죠. 갑복이님 뭐죠? 저는 캐나다 거인데요. 아까 직박영님 아니면 제가 범인이었는데 직박영님이 범인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방금 저랑 옥냥이랑 기어리 형님이랑 셋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나오자마자 옥냥이가 죽어 있었어요. 잠깐 나왔다고? 예, 기어리 네. 형은 뭐예요 지금? 저는 이거 얘기를 해도 어? 저는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어? 어? 왜 말 안 하는 거야?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 왜 아니 홍보맨가요? 생각 안 해놨다. 생각 안 해놨네. 도도생가요? 아니 친구하지 마. 그거 아니야. 나 아니고 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를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도도세? 그러니까 갑복일 거야. 아니 저 도도세 아니야. 아니 도도세 아니고 도도세 아니에요. 도도세는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지. 저를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찍으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전 탐정인데 주펄, 단군, 진배, 승우 아빠는 아니에요. 예. 우원박 뭐예요? 우원박. 지금. 저 흉내쟁입니다. 어? 흉내쟁이. 어? 갑복이가 캐나다. 그래서 이제 아니 누가 봐도 기어리 형님인데 이거 누가 봐도. 아 아니라니까. 모르겠는데 나 기어리 모르겠는데. 너도 생가. 아니 봐봐요. 갑복이, 기어킹, 진용원 있었는데. 진영원이 죽었어. 그럼 누구야? 갑복이. 도도생가? 갑복이지. 동골맨가? 어 뭐지? 나만 모르겠나? 도도생가 같아요. 누가 도도? 아 갑복이야 그래? 이거. 갑복이. 기어리. 또도. 또도의 세라서 이렇게 좁혀져가지고 말 안 했나 보다. 썰어야 되는데 기어리 이럴 때 썰어야지. 이를 눌러서. 날 왜 죽여? 날 왜 죽여? 아니. 아니야. 아니. 같이 있었잖아요. 저랑 같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나 죽? 근데 걔가 나를 나라고 부르거든. 응. 응?
아, 예, 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같이 다니면서 시체를 좀 찾고 일단 저쪽 가서 내가 한번 죽여볼게요. 맞아. 같이 다니면서 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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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기어령을 제가 죽여볼게요. 어땠어? 와, 와, 미쳤다. 와, 돌았다. 야. 그러니까 기어리 형이 갑보기, 갑보기 캐리. 와, 갑보기 형 죽였어. 갑보기 캐리 이거 잘 죽였어. 고맙습니다. 와. 어떻게 잡는 거야? 어떻게 누구한테 보안관? 보안관. 내가 우리 편 한 명 매수한 다음에 종치러 가려고 했는데. 나 왜 죽인지 모르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말귀를 잘 못하는구만 두폴이. 아니 그럼 기어리 나 뭐 죽이려고 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두폴 매였어. 아니 말귀를 못. 잘 죽였네. 뭔 소리야 이거? 잘 죽였어, 잘 죽였어. 의중아. 잘 죽였어. 아니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네. 의중아 일로 잠깐 와봐, 일로. 잠깐 와봐. 의중아 일로 와봐. 나대지 마. 초능력자 한번 넣어보자. 초능력자. 아니 우원방은 뭐였어? 어? 흉내쟁이, 흉내쟁이. 너 수상해. 아, 나 초능력자 넣어. 특별직업까지 왜 무조건 수상해? 아, 나 왜 그런 줄 알아? 진실된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해. 넣고 한번 다 읽고 갑시다. 맞아. 네, 자 초능력자 직업 넣었는데 초능력자 직업 뭐냐면 예? 원격으로 플레이어와 대화하고 죽일 수 있대요. 원격으로요?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초능력자 걸리시면은 아 살을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검을 날리는 건가? 살을 날리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거 연예인인가 뭐 그거 하나 넣어주면 재밌지 않나요? 연예인? 연예인 하나 넣어드릴게요. 연예인은 뭐냐면 죽으면은 왜 그 뜨는 뭔지 알죠? 뜨는 거 죽으면 모든 게 낫다고 알려줘 알려줘. 넣는 건 좋은데 아니, 넣는 건 좋은데 넣을 때 뭐 좀 빼줘? 너무 복잡해지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걸 좀 필요 없는 걸 뺄게요. 폭탄광 빼. 재미없다. 사람은 폭탄광 왜 빼? 폭탄광. 도도 빼자. 도도 빼는 게 낫지 않아요? 폭탄광 괜찮은데. 아니 따보타지 기술자를 뺄 게.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 같아 나도. 일단 그냥 가져. 해도 돼. 랜덤으로 나오네. 감사합니다. 연예인하고 초능력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초능력자. 연예인 죽이면 오리 빼고 거인은 다 알아. 그분의 노력. 뭐야? 그거 서로 말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좋은 꼴을 못 본 것 같은데? 뭐야? 네. 뭐 일 있어요? 아니 아니요? 너 뭐야? 저요? 그 착한 게 뭐지? 거위. 거위? 형은? 거위가 아니구나. 나도 거위. 형도 거위? 거위겠지 여기. 아니 직업. 직업이 뭐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서로 발자 있어. 해당하자. 맞아요. 조용히 그 가던 길 가죠. 아니 그 거위랑 오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호민이 형 따라온다. 호민이 형 따라온다. 갑자기 갈라지니까 따라온다. 호민이 형 따라온다. 호민이 형 따라와. 호민이 형 따라와. 어. 나는 그냥 여기 따라. 호민이 형 따라와. 갑자기 나 따라와. 근데 너무 겹치면 안 돼. 너무 겹치면 안 돼. 미션해 미션. 너무 겹치면 안 돼. 왜? 어? 아 그러면은 야, 잠깐 흩어져. 미션은 아무도 안 하잖아. 내려와서 아 나 좀 했어. 나 좀 했어. 합시다. 미션 좀 합시다. 뭐야? 립 이거 뭐야? 립 뭐야 저거? 이거 저거 연예인 죽은 거야. 연예인 죽은 거야. 시체 여기 그 복도 여기 초상화 쪽 거기서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신고만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죽였고요. 복도에서 그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야? 제가 죽였고요. 저도 미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죽었어요. 누가? 형님 뭐야? 제가 죽였다고요?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기어리 형이긴 했어요. 그리고 기어리 형님이에요. 기어리 형님 폭탄강이에요. 아, 내가 죽였다고 말을 들어봐. 아,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는데. 폭탄강. 왜 죽였어? 죽였는데. 옥냥이가 계속 뭐 내가 죽일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1분 동안 나를 계속 피해 다녔단 말이야. 내가 아닌데. 네. 그래서 죽였어? 아니라고 하니까 내 손에 10초 안에 터지는 폭탄이 배달됐어. 근데 난 자경단이거든. 그래서 아 옥냥이가 나한테 줬구나 하고 옥냥이를 죽이고 폭탄을 지금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넘겼어. 아. 저한테 왔어요. 네. 폭탄 넘길 수가 있어?
네, 넘길 수 있어요. 가족 오락관처럼. 그래서 제가 폭탄 받았는데 폭탄 받았는데 직박영님이 신고해서 살았어요 저는. 그럼 옥냥이가 폭탄광이네요? 그 옥냥이가 폭탄광이에요? 옥냥이가 폭탄광이고 기어링이 작용자이다. 옥냥이랑 풍월냥이랑 같이 있었다가 누가 왔는데 아니 옥냥이가 이랬어요. 기어령님이 1분 동안 따라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기어령님이 좀 허탈한 웃음을 했거든요. 1분 동안 왜 따라가셨어요? 네가 1대1로 있을 때 폭탄이 생겼다는 거야? 아니 풍월냥이랑 누구 한 명 더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폭탄이 생겼어. 저랑 갑곡이랑 침착맨 같이 있었어요. 옥냥이가 꼭 그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옥냥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옥냥이를 죽였고 그렇게 빨리 누군지는 모르시는 거고? 근데 누군지는 뭘 풍월량 아니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 기어령이 왜 1분 동안 쫓아다녔어요 옥냥이를 작용단이라면서요. 아니 웃겨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웃겨가지고 난 응? 아닌데 계속 웃기면 따라가가지고 웃기면 1분 동안? 아니 진짜 웃겼어. 이거 폭, 나중에 다시 폭탄강이라 폭탄 씹으려고 한거 아닙니까? 진짜 다시 보기 보세요 완전 그래. 그 만약에 옥냥이가 연예인이면 다 떠요? 예. 네. 아, 착한 사람한테만 떼요. 착한 사람한테만. 무슨 이상한 유령 마크 같은 거. 근데 그 형 안 떴어요? 마크가 나쁜 사람한테는 안 떠요. 허민이 형 봤어요? 슈퍼 형님 안 떴어요? 아니 난 못 봐가지고. 아니 난 못 봐서. 그럼 형이네. 왜 못 봤을까? 형이네 그러면. 아니 연예인 아니니까. 나는 그림 고치고 있었어요. 주 작가님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나 아니야. 걱정 마세요. 기어리 형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작용단인데 한번 써가지고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호민이 형은 호민이 형이 초보신데. 기어리 형은 봤어요? 뭘 봐요? 지금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승아빠님 봤어요? 네. 둘이요? 이거 봤다고요? 영원히가 폭탄가인가 봐.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아직 아니야. 근데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아 오케이. 난 못 봤어.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여러분들 다 지켜줘야 돼 진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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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어허. 야 알았어. 연예인 죽으면 뛰잖아. 어? 아, 나 아니야. 나 작용단이야. 슈퍼 형 왜 슈퍼했어? 아니 뭐야? 나 뭐 물어봤다가 물어봤다가 폭탄강인데 아 연예인 민간... 죽으면 다 알 수 있냐고 물어봤다가 기어리 형님 죽일라다가 어 아직 잠깐만 미안하다 침착맨 가져가 다른 사람 줘 오지 마 오지 마 뭐야 터졌어 명근이 형 괜찮아 명근이 형 아니 원량경이 제가 뭐야 저게 명근이 형 터졌어 형 폭탄광이야 진화 형이. 근데 어떻게 원량 형이 갖고 있었어? 그거 진화 형이 넣었으니까 영태 형한테. 그게 한 폭탄이 몇 초인데? 어 10초인가? 그러면 회의 시작할 때 이미 받고 시작한 거였어? 아니지 승화버님 바로 주신 거지. 시작하자마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 단군이 해보라고 해서 해봤습니다. 아니 언제 죽었어요? 그 뭐야 승화 방금 전에 폭탄 터졌어요 지금 회의 전에 봤는데 폭탄 터졌어요 침착맨 죽었어요 폭탄 맞고 죽었어요 아 근데 침착맨이 폭탄 맞고 죽었네 폭탄이 터졌는데 폭탄이 아니네요 보니까 폭탄이 그쵸? 터졌는데 바로 옆에 기열킹님하고 풍월량님이 둘이 오면서 한 명이 터졌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폭탄을 던졌어요 폭탄맨이 아니었어 우리 폭탄맨인 줄 알았어 잘 들어보세요 아니, 아까 폭탄... 전에 옥냥이 죽을 때 폭탄 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 다음에 직박형님 신고했고 이거 아까 회의 끝나니까 폭탄이 안 없어지고 있는 채로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침착맨한테 맞아요. 줬는데 침착맨이 걔는 넘길 줄 몰랐지 걔는 넘길 네, 줄 몰랐을 그러니까 거야 이건 그 전 나온 게 폭탄이야 그게 걔는, 내 몸에 아직 걔는 넘길 줄 몰랐을 거야 그래가지고 줘서 죽은 거고 이 폭탄은 옥냥이가 잔재가 침착맨을 죽인 거야 걔는 자기가 그러니까, 폭탄 받았는지도 몰랐을 거야 옥냥이나 아니면 그래서 누가 범인이에요? 이거는 범인이죠? 내가 터뜨려서 죽이긴 했는데 그 폭탄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아까 그 전판에 놓은 건데 옥냥이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옥냥이랑 기열이 형님이 있을 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기열이 형님이 자기가 폭탄광인데 그렇게 머리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옥냥이가 그 폭탄광인데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옥냥이가 폭탄광이었어도 풍월량을 거쳐서 침착맨한테 가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그거 아니 아, 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승화빠님이 이상합니다 왜요? 네? 비둘기도 예? 있었네 왜요? 예? 갑자기 그 저격을 해요? 왜요? 뭔데요? 아니 그 전판에 아니 나만 아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전판에 연예인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호민이 형 아, 그래? 이상했고 아니 호민이 형 주작가님 아니에요 이상하지? 제가 보증 쓸게요 주작가님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에요 다른 직업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승아빠라고 승아빠가 이상한 말 했잖아
무슨 말 했잖아. 연예인 얘기하니까 혼자 이상한 대답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죠? 봤다고 했잖아,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봤다고? 아, 연예인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신고해야죠, 승우아빠가. 아, 근데 봤다고 했어? 승우아빠님, 연예인은 어디서 봤어요? 연예인이 없어, 지금 죽은 사람 중에 연예인이 없어요. 아, 볼 수가 없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연예인이 죽으면 뜬다는데 방금 용원이랑 다른 사람이 연예인이 아닌데 안 떴는데 떴다고 봤다고 거짓말을 했잖아. 우리 뜬 사람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봤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 본 줄 알고. 봤다고 했는데요, 제가. 연예인 봤다고 했다면서요. 연예인이 아니라 용원이가 죽었다면서요. 아, 용원이 연예인이나 용원이랑 발음이 비슷한 거. 아, 용원이를 봤다고? 넘어갑시다. 잠깐만. 용원이를 봤다고? 야, 잠깐만. 뭐야? 연예인 아니야? 용원이야? 몰라. 연예인이 당골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연예인이야, 용원이야. 건너뛰겠습니다.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그랬어? 용원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아, 그거 떴는지 안 떴는지 여러 번 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아서 못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해서. 연예인이야, 아니, 용원이야. 잠깐만, 이게 뭐야? 어감이 좀 떴다는 거 안 떴다는 거야. 이게 배도나지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뭐야 이거? 들어가야겠다. 어, 나 명매사잖아. 어서요. 영매사 맞죠? 어떻게 알아? 왜 따라오지? 어떻게 알아 영매사인지? 아이고 오 뭐야 써? 어 연예인 떴는데요? 여러분 안 떴... 와. 어 뭐야 연예인 떴어. 얘 거위야. 어, 나 보안관입니다. 뭐야? 나 보안관이고요. 뭐야? 연예인이 우리 분명히 봤잖아요. 나가 못 본 거래. 나 못 봤. 자경단도 있고 보안관도 있고. 뭐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열이 형님. 기열이 신고를 기열이 형이 한 거네요? 뭐야? 내가 했다고? 아니, 뭐야? 기어리 형 캐나디언 캐나다 보세요. 너무 캐나다. 아니야 캐나다 없어요. 나 자경단이야. 여기 써 있어 자경단이라고 기열 킹. 근데 왜 형이 신고해놓고 몰라? 나 내가 신고 안 했다니까. 갑복이 네가 형이 신고했다고 뜨는데? 형이 신고를 안 했는데 뜬다는 거 캐나다 무슨? 나 단군이랑 같이 있었어. 캐나다 거의 자경단이 죽였나? 아 자경단이 죽어도 신고가 되니까. 캐나다 거의 안 죽었는데. 형님 죽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풍월양령 직박영령 있는 상태에서. 연예인을 아까 영태 형이랑 승우 아빠가 못 봤다고 하길래 분명히 우린 연예인 뜬 거 봤거든요. 전문업자를 모르니까 영태 형은 멍청한 거 같은데 다 억울해. 진짜로 안 떴다고 확신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죽여봤습니다. 못 봤나 봐. 전 보안관이고. 근데 안 떴다는 거죠. 저도 못 봤나 봐요. 형도 못 봤어. 연예인 분명히 떴습니다. 야, 그게 오른쪽이 뜨나? 오른쪽 어디에 뜨나? 나는 어디가요, 아예 못 봤어. 허널시아라서. 못 본 사람이 많아. 아니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이 떴는데 거야? 못 봤다 그러니까. 떴어요. 난 용원이가 떴다고. 용원이가 떴다고. 아니 나도 못 봤어. 나도 그래서.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진짜 그냥. 아니 연예인이 뜬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용원이는 폭탄이죠. 폭탄이 용원이 폭탄 아니에요? 그럼 폭탄 어딨어? 승아빠를 내가 괜히 의심했네. 승아빠가 봤다고 해가지고 의심했거든. 거잖아. 야 하지마! 기어킹님이 폭탄 거 아니야? 눈도 안 들려.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잠깐만 기어리 형. 그럼 형이 지금 갑복이 죽인 거예요? 안 죽였다고 같이 있었다고 당군하고. 아니 기어리 형은 아니에요. 저랑 같이 있었고요. 아니야 나 봤어. 나 기어리랑 당군이 같이 있는 거 봤어. 근데 기어리 왜 신고를 했어? 죽이지도 않았고. 신고 안 했어. 자동 대피. 시체가 보였어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시체가 있었어. 아 그리고 진배네. 네. 진배가 자꾸 기어령을 모네. 시체가 없는데. 아, 뭔 소리야? 나는 직방형이랑 영태이랑 같이 있었다니까. 시체가 없는데 봤대. 기어령 같이 있었다고니까? 아 근데 그거 저기 진배가 진배 형은 보안관이에요. 예. 네, 보안관이에요. 진배가 안 죽었으니까. 응. 저 보안관이었죠? 오리지. 진배가 오리고 승우 아빠가 거위여도 진배가 안 죽긴 하지. 아. 그건 직방형이다 이건가? 아이고 답답해라 이 사람들. 아 누구야? 몰라. 폭탄은 기어령이 근데 제거를 안 했는데 지금 돼 있잖아요. 형이 신고했다고 뜨잖아요. 폭탄강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자동 신고가 돼요? 원래 R 눌러야 신고되는 거 아니에요? R 눌러야 신고가 돼요. 자동 신고도 있잖아. 시체 발견하면. 아니 근데 기어링이 안 죽였다고. 옆에서 봤다니까. 아니 근데 신고는 했잖아. 안 죽였거나 말거나.
전문업자. 아, 근데 있으면... 쟤는 캐구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캐구는 죽여 신고로 돼야 되는 거잖아. 전문업자. 아니, 기어링은 신고를 했잖아. 전문업자가 있는 거지. 암살자 중에. 안 했는데 신고가 됐다고. 오리 중에. 아, 저기 뭐? 전문업자. 시체가 안 보이는데 신고가 됐다고. 신고되는 거. 전문업자 있는 거 아니야? 아, 자동 신고네. 전문업자. 네. 오케이, 오케이. 바닥 시체 지나가서. 거짓말한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근데 전문업자는 시체가 안 보이지 않나? 넌 근데 당구리 봤다. 어이들은 시체 볼 수 있고. 그럼 단군이가 죽인 거 아니야? 어? 단군이가 죽인 거 아니야? 단군이. 근데 왜 기효령님은 자기가 신고한 걸 모르죠? 모르지. 그리고 그쪽에서 내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그쪽에서. 아, 단군이네 그러면. 단군이네. 그쪽에서 자기는 보이니까 허리, 지가 죽였으니까. 허리 갑보기가 날 죽일 듯이 쫓아와 하면서 왔는데 갑보기. 사보타지 사보타지. 사보타지. 아, 나 못 봤다. 나 사보타지 막대가 지금. 아 나. 어 뭐야 이거. 어우. 아, 전문업자가 있었구나. 저는 불 껐습니다. 어? 네, 아니 전문업자가 오지게 비비네. 오지게 오지게 비벼. 야, 전문업자는 시체가 안 보이는 거. 너 보였다며. 너는 왜 보여 시체가? 당근 오지게 비벼. 여기 계속 붙어가지고. 일렬로 서보세요. 나도 보여. 제가 그럼 의심된 사람은 죽여볼게요. 여기 직방 보안관 이런 거 하라고. 티 안 나게 옮기고 부비고 옮기고 비비고. 제가 왜요? 우원박을 죽여야 되나? 저 흉내쟁이 흉내쟁이. 저는 아니 저 같이 있어 저 같이 있었어요 아까. 그럼 단군이네. 단군을 죽여야지. 왜냐면 시체 보이. 아니 나 왜? 아니 나 왜? 시체 앞에가 안 보이는 거라 기어리가 옳았는데 넌 보였다. 아니 직박형도 봤잖아요 같이. 계속 비벼 계속 비벼. 아, 시체가 보였어요. 그 아까 저기 뭐야? 진배 형이 그러니까. 죽인 시체. 아니 봤잖아. 일랑. 그거 말고. 단군 아 잠깐만. 계속 비벼. 아니 자, 빨리 와보세요. 아 뭐야? 뭐야? 뭐야래? 아 뭐야? 기어리는 뭔데? 아, 어지럽다. 무섭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무섭다. 이게 뭐야? 근데 아, 감염도 안 되지. 기적이었어. 감염이 꽤 오래 걸리나 봐. 야, 영원이 아니네. 영원이 연예인이네. 안 보여야 돼. 나 연예인이라니까. 그래 연예인 떴다니까. 연예인 떴다니까. 나 왼쪽만 못 봤지. 연예인 난 봤어. 왜 아무도 못 봐. 오른쪽에 나옴. 잠깐만 승우 아빠 뭐였어? 어디에 있어? 그 보석 뜬 게 그건가? 보석? 땅광. 아 묘비 묘비 잘 갑시다. 아 연예인 자 갑시다 갑시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 무습네요. 연예인 이제 알았죠? 비비드라 비비드라. 영원히 연예인으로 한 턴 넘기나 했는데. 야 잠깐 야 진화야 너 뭐였어? 내가 아니라니까 안 믿어가지고 계속 폭탄가 폭탄가. 그래 너 범인이었지 그래. 범인이었어 범인이었어. 영원히? 영원히로 어떻게 비 이 비둘기가 비둘기랑 폭탄 형. 폭탄마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몽몽치잖아. 저 거위입니다, 거위. 거위? 나 이거 하고 있어. 오, 예. 아, 알죠. 뭐요? 없어.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아, 악한 사람입니까?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비둘기 어, 거리 미션만 해. 미션만 해. 비비지 말. 내 근처에 있습니다. 내 그냥 간주해 버림. 아니요, 아니요. 어리우지. 선한 사람. 선한 사람. 한 사람? 미션에 미션. 뭐야 이거? 수영등 한번 쓰고. 오케이. 자, 이거 또 하고. 어디 갔지? 여기서 한번 또 보고. 오케이. 아직까지 없어. 아직까지 없어. 미션하고. 오케이. 여기 미션 네 개째. 오케이. 정현 씨. 뭐야? 예. 직원 뭐야? 저 미션쟁이입니다. 미션쟁이? 예. 어 폭탄 터. 제 폭탄 어? 터진 소리. 폭탄 터진 소리? 어? 예. 어떻게 어디서 들었어? 폭탄 터진 소리. 어? 어떻게 들었지?
아니 폭탄 터진 소리 들렸다고 갑보이가 하자마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장군님 왜 신고를 가셨네요. 저는 왜, 비둘기 그러면... 때문에 리셋 아니 비둘기 때문에 리셋하려고 신고했어요. 폭탄 근데 죽은 잘만 남은 거는 폭탄으로 죽은 거야? 갑보기가 폭탄 소리 났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궁 소리 났어. 나 들었어. 아 그래요? 폭탄 소리. 쟤만 남은 거를 쟤만 남은 걸 누가 본 거예요? 아, 나만 못 들은 거야? 전 직접 제가 봤는데 가봤어요. 진용원님은 보셨어요? 진용원님 폭탄 받은 적 있어요? 근데 똑딱똑딱 소리가 저게 정민이 형이 갖고 있던 소리인지 제 소리인지 네, 폭탄 조심해야겠다.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러면은 용원 씨가 범인이에요. 왜냐면은 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뜨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폭탄이 왔었는데 예. 그게 한 5초인가 3초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우원박한테 폭탄을 넘겼고 우원박이 죽은 거라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시체가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근데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똑딱똑딱 네. 소리가 났길래 그게 정민이 형이 가진 건지 내가 가진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피해 있었던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팩트. 네가 그걸 모른다고? 옹냐?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고요. 폭탄이 아니 저 그렇게 게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습을 하는데? 아니 그 정민이 형은 지금 약간 크리티심인 같고 그리고 이거는 100%는 아닌데 제가 그 5분 미션을 하는데 성냥을 못 켜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그때 초록색이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해. 이건 한 반반. 그리고 나서 저한테 폭탄 어디서 폭탄이 있어서 받으신 거예요? 우원박 넘기고 우원박이 죽음. 용환 씨, 용량이 게임 못 한다고 거짓말하는 거 너무 수상한데. 아니 저 폭탄만 처음 본 거야. 폭탄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랐다는 건 좀 아니잖아. 왜냐면 소리만 들렸고 나한테 온 적은 없는데 소리가 났었어요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받았나 그러니까 내 건가 아닌가 몰랐다는 건 좀. 도도새는 아니겠지? 저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도도새는 아니겠지? 맞아. 진아 형이 정확히 보고 있어. 진아 형이 정확히 저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도도새라면은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어시스트가 진용원을 위한 판으로 메이드 된 거라 그러면 옥냥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직박이 형이 고평가된 직박이 형이 날 고평가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폭탄광에 대해 아무도 몰라. 이럴 때 직박이 형은 폭탄을 어디서 받은 거야? 이럴 때 옥냥이가 아니라 아니 너무 고평가. 이럴 때 옥냥이야. 이럴 때가 아니라 아니 자 자꾸 자기 이럴 때 옥냥이야. 아니야. 옥냥이가 잘 웃어. 잘 웃어. 자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오리일 때 웃어. 옥냥이는 오리일 때 웃어. 나도 아는데. 아니야. 항상 옥냥이가 범인일 때 해명하고 있어. 항상. 해명을 해야 돼. 해명을 안 했잖아. 그냥... 아닌 이거 지나가면은 제 패턴 좀 기억했어요. 저 진짜 이렇게 못해요. 직박형 폭탄이 어디서 온 거냐? 저는 그 갑보 그 우원박 죽은 데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뭐? 어? 어 뭐야? 아니었어. 직박형님? 뭐야? 뭐야? 왜 아니야? 폭탄 그게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너 뭔데? 에? 뭐야? 그 사정을 캐지 마시고. 그 미션만 합시다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따라와? 아 저 형 저 형 이렇게 자신감 이씨 따라오는 거. 저 원량형이야. 아니 원량형이. 원량형이라고? 아니 원량형이. 잠깐만요. 예. 뭐야? 아니. 야 종수 형이 저렇게 투표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 해가지고 저 일단 사람 죽일 수 있죠. 자경단인데. 오지 마 왜 와? 저 일단 자경단인데 자경단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네. 가까이 오지 마. 자경, 신고하지 자경단이라서 사실 진짠지 아닌지 몰라. 보안관이면 내가 죽었을 텐데 만약에 그 거위였을. 얼마나 가까이 와야지 얼마? 혼트. 왜냐하면은 종수형이 그냥 혼트 설거지. 투표를 해가지고 처음에 직박형이 몰자마자 바로 돼? 그냥 투표를 갈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죽였어요 수상해가지고. 근데 이게 정체는 모르고. 시체 그건가요? 시체 네, 부검 없는 사람 없어? 부검 누가 죽은 건가요? 장례. 지금 종수형이 죽었어요. 종수형이. 장리사. 장리사 없나? 어, 폭탄 소리. 뭐야? 어딘데? 예? 땅콩말량은 아니다. 침착맨이 폭탄광이야. 꺼져. 나 아니야. 뭔 소리야? 오지 마. 폭탄 넘기러. 나 아니라고. 재밌네 형. 형 그 병거리야. 뻥 죽였어. 재밌네 이거 폭탄광. 병건이 형. 아니 형 왜 안 넘겨 왜 안 넘겼어요 폭탄을? 병건이 형 넘겨야지. 아 E를 눌러야 되는데 D를 누름. 아 나 한 번은 넘겼는데. 저 왜 아무도 안 쳐? 뭐야 원량형 아니었네?
아니 이거 왜 신고 아무도 안 하고 손에 폭, 아무도 안 제 손에 제 손에 폭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왜 지금 아무도 신고를 안 해? 직박이 형님인 거 같아. 직박이 형님 어디 계셨어요? 오, 아니 직박이 형님 아까 시체 나왔을 때 저희는 처음에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직업을 서로.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언제요? 아니 저희가 언제요?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아 진짜 얘기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 아닌데 방금 침착맨이 풍월량이 침착맨이 범인이야 침착맨이 범인이야 하면서 우리 다 도망쳤거든요. 침착맨이 되게 붙으려고 노력하다 그냥 혼자 터졌어요. 맞아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넘기는 거니까.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십시오. 예. 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못 잡아도 한 명은 진짜 잘 잡거든요. 예. 기열이 형님이 추리를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공개했어요 추리를 하지 시도 못 찾고 같이 있었는데? 이게 조용히 계실 형이 아니에요. 아, 너무 정신없어. 나 아니라니까? 나 그 승아빠 죽인 것도 하네. 내가 바로 앞에서 봤어.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내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가 날 찍어. 그럼 이것도 나는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어설퍼. 중간방에서 있었던 분이 누구죠? 내가 이제 나랑 승아빠랑 부엌에 있던 사람? 중간방이 어디? 나랑 승아빠랑 또 누구 있어? 침착맨 근처에 있었던 사람 부엌에? 폭탄. 야, 지금까지는 이게 나 내가 맨 아래 그 바로 아무도 안 볼 때 딱 넣었다. 그 조금 더 위가 호민 형이 나 없을 때 내가 딱 떨어져 있을 때 제대로 넣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저한테 지금 폭탄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끝나고 바로 어디서 받은 거예요? 부엌에서 그런 거 같아요. 거기 말고는 뭉쳐 있었던 적이 없어. 어? 근데 그때 이게 뭐냐면 그때 거기서 나랑 풍월량은 아래로 내려가서 식당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침착맨이 막 오니까 풍월량이 침착맨이 폭탄광에서 일단 거기를 돌고 있었는데 침착맨이 그 식당에서 터져 죽었거든요. 이거 승화빠 아니에요? 왜냐면 폭탄이 근데 쿨타임이 있지 않나? 아니 쿨타임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저는 자경단이에요. 아까 그 사람 다 보이는데 죽였잖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오리를 하면 아 그러네. 근데 폭탄광을 죽일 수가 없어. 네. 폭탄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있어요. 빠르지? 10초 남았어요. 몇 초 남았어요 폭탄? 10초.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저는 누구한테 넘기는데요? 저는 이렇게 추리합니다. 풍월량, 갑복이, 매직박을 제외한 사람이 범인인데 승우 아빠는 눈에 보는 데서 진배에 칼질했기 때문에 기열킹 단군 주펄 중에 두 명. 저는 주펄 형님이라고 생각해요. 집박 형님. 주펄 형님이 단군이 지금 신고를 했으니까. 아니 저는 이거 종쳤어요. 저는 종쳤어요. 비둘기 때문에 종쳤어요. 저도 일단은 직방이한테 저기 폭탄 주세요 일단. 승우아빠님 직방이한테 주세요. 아 나 아닌데? 나 아닌데 폭탄 줘야 돼. 그러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 승우아빠 옆에 있으면 지금. 저 캐나다 무슨입니다. 아 갑복이도 나 찍었어. 저 죽이면은 범인이에요. 누구 줘야 돼? 누구 줘야 돼? 경찰자 있나? 아 씨발 잘 제가 보기에는 그 주퍼 형님이 너무 이상합니다. 아 개트롤들 직방이 형님이야. 이거 또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야 둘이 터진 소리야! 야 누군가 터진 소리 났어요 지금!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건가? 터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풍월량한테 당해봤는데 이거 폭탄 잡으면 어쩔 수 없어. 형! 아 넘기지 않는 한은 무조건 당하는 거야? 아니! 쥬형 이상해! 붙지마! 쥬형 폭탄 뭐 모르는 척 하는 거 너무 수상해. 계속 물어보고. 아니 진짜 모르니까 물어보지. 이거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아니야. 아니 이상해. 저렇게 사람을 죽인 다음 너무 의지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 맞아. 죽인 다음에 검사를 하면 원래 크레이지 그, 시민인데 오늘은 좀 잘 맞네. 그 전에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전 라운드는? 에? 무슨 말이지? 아 이따 회의할 때 말씀. 형 신고하자. 비둘기. 어 주포 형 나 졌다. 뭐. 의중이한테 죽어가니까 의중이가 갑복이 살아있네. 기열 씨가 복도를 내려오면서 주호 아 누구였지 파란색이었는데 단군을 죽이는 걸 보고 제가 신고를 했고요. 아마 그걸 보고 그러니까 폭탄이 자기가 폭탄을 맞았으면 아 호민 형이 나 줬어 하고 말해야 되는데 으아 당황하니까 저는 그냥 직박이 형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썰라고 해서 썰었다. 저 매직박의 칼. 매직박의 검. 기열킹 네가 죽인 거지? 네 제가 죽였어요. 저 보안관입니다. 근데 내가 기열킹이랑 주호민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검.
기어리가 이쪽 오른쪽에서 너는 못 봤나 모르겠는데 기어리가 누구 써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신고하러 가는 동안 네가 기어리를 죽인 거야.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풍월량 주어민 중에 한 명 있는데 처음에 나랑 풍월량이 젠이 같이 돼서 서로 직업을 말할 때 풍월량이 나한테 연예인이라고 했고 나는 캐나다 거위라고 말을 해줬거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주호민 작가님이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아 저는 아닙니다. 주호민 작가님 아니, 맞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죠? 아니 난 예? 주호민 작가님 아까 전에 비둘기 물어보셨죠? 어느 몰라. 거리에 호민 형 몰라. 아냐고. 호민 형 지금 열어보고 있겠다 이렇게. 전염 되냐고. 폭탄강이랑 똑같으니까. 주호민 작가님이 아니라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전다는 거 의심할 수밖에. 전다는 거. 처음에 투표하겠습니다. 폭탄 강이니까. 저는 완전 설득했습니다. 저는 비둘기랑 똑같으니까. 매직박의 검. 아 왜냐면 그리고 아까 전에 폭탄 소리 났고 갑보기가 귀열킹 썰었으니까. 예. 나 단군이 남았으면 나 단군을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안 나 단군을 기어리가 죽였어 방금. 근데 저는 설득은 됐는데 그래도 범인이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 아, 해명해 보시죠. 폭탄 들고 있는 단군을 기어리 형이 목을 썰었나? 아니 너무 다 맞는 얘기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예. 아니 내 앞에서 승우 아빠가 저 죽어요 하고 빵 터졌는데 갑보기가 마침 와가지고. 예, 둘이서 예.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이고. 근데 폭탄으로 많이 죽였다. 아이고 이래. 아이고 그럼 그. 무슨 아니겠지 설마. 그. 무조건 맞아. 그. 이제부터 폭탄이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아 호임 폭탄광이. 맞아 맞아. 네, 재밌었겠는데. 아니 이거 확실하게 내가 죽잖아. 아까 여기 직업을 내가 어떻게 아냐? 아니 재밌었어요 그래도. 아 즐기셨네요. 주성준 아 끝났구나. 오케이. 주성준 오케이.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주박영님. 아 그리고 주박영님.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의 승리. 형님들 저 깨말 모시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해냈어. 깨말 모신다 깨말 모. 몽문이 뭐였냐 너? 너 탐정이요. 근데 왜 죽었냐? 억울했잖아. 아 근데 우리가 아까 억울했을 것 같아. 아까 그 폭탄 모른다고 연예인일 때 죽었을 때가 좀. 근데 폭탄은 좀 안 하면 안 돼. 너무 빡센데 폭탄. 아, 폭탄 재밌는데 왜? 그러면은 뭉쳐 있잖아. 이게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난 폭력자가 안 걸리네. 아니 이거 흉내 내는 거 있으니까 너무 파티롤이 걸리면 웃긴데. 얘 헷갈려야 돼. 자 레디 한번 맵을 한번 바꿀까요? 맵 한번 바꿀게요 그러면. 아 예 네, 좋습니다. 아 맵도 있어요? 맵이 있어요. 다른 맵이 많아요. 갑보기가 잘해? 한번 바꿔. 너무 재밌다 이거. 아 갑보기 저거 맨날 나만 치고. 근데 갑보기가 진짜 잘해. 따라가기 따. 여기 또 어디야? 배야 바다 위야. 이거 처음 나온 맵이야? 어, 나 축선이랑 그거밖에 안 해봤는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뭔데? 그런 것 같은, 처음 하는 맵인 것 같은. 와, 재밌게 큰 맵 나. 병건이 누르세요. 뭐 아, 죄송, 죄송. 네, 캐리합니다. 예. 이번에 내가 진짜 와, 맵이 이게 어디야? 나 이거 처음 해보는 맵. 진배 좀 약간 터져요, 터져. 약간 아니, 자신감 있다? 어? 너 왜 자신감 있냐? 어? 아, 근데, 아 전에는 막 계속 경기하더만 자신감 있네? 어? 나? 어? 이상한데? 왜 이상해? 야, 진배 좀 이상해, 좀 약간. 뭘 이상해, 뭘 구하지 마. 원래는 막 어 뭐야 원래 이랬는데. 원래 겁이 되게 많은데 되게 용기 있네? 너 왜 뭐 어? 넌 그러면서 왜 안 무서워하고 나 따라오냐? 용기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오리빈도 죽는데 너도? 너도 왜, 왜 자신감 있게 내가 오리면은 어? 죽는데 왜 얼쩡거리냐? 발등 한번 빚어봐? 봐봐 저 봐 하는 거 봐 어? 진배야 자,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명이 캐나다 구스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방금 안개가 꼈을 때 또 사보티지 관련한 어떤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 보이나 보다. 단군과 진용원의 캐나다 구스 진실 공방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캐나다 구스가 Hey! 승빠 real recognize real? Hey you! 승우아빠! Man, check on me Canadian, yes, okay? Yeah, me Canadian too! Real recognize real! 캐나디언 투래. 아니 근데 침착맨님 단군님은 영어 안 되나요? 캐나다인데? 저 캐나다 구스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 죽이지 말라고. 아... 어? 아... 진짜. 어? 아니야, 의중이 내가...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예,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저거 막 지어내진 않아. 쟤 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예, 저 그렇게... 무언가 시체 본 사람은 없나요? 지금 화도 안 내잖아, 지금 단군. 마이갓. 화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봐봐. 뭐 저는 다른 건 못 봤고 전 침착맨님과 단둘이 있었는데 정권 씨가 둘이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자꾸 제 쪽으로 슬금슬금 접근했어요. 야, 네 너야말로 처음 시작하면 네가 원래 막 어? 완전 쫄아가지고 막 어? 너 뭐냐고 직업 뭐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이 이 지랄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이 지랄이 뭐예요? 아니 하이가 뭐 욕도 하이. 아니 소피도 아니고 하이했다고. 아니 평소 아니 평소랑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안 피해. 아니 잠깐만 왜? 아 그럼 내가 널 왜 피해? 잠깐만요. 지금 네?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캐나다 구스 왜? 뭔데요? 어? 기열... 엔지니어 이슈 뭔데요? 어 엔지니어 어? 뭔데요? 사보타지 뭔데요? 뭔데요? 진배 몰라요?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습니까? 어? 어? 자신감 있다니까 제 지금 자신감 있다니까? 어? 아 신고 할게요. 아 나 아니야! 지금 나왔는데 모릅니까? 어? 종수? 난... Hey! 나는 진배 골랐어. 노! 정수야! 오 마이 갓! 차블 브라더! 야 여러분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차블 브라더! 저랑 it's you! 아니 저랑 침착맨이 있었는데 진배야! 아니라니까? 미용실 바꿔라. 야 니 입을 너무 막는 거 아니야? 아 뭘 미용실이야! 너 오리 너 오리 미용실 바꿔라. 아... 차블 브라더 카트! 이렇게 게임 못해가지고 자신감 넘친다니까? 자신감 넘친다니까? 봐봐. 봐라? 봐라? 히히히 이른다. 히히히 이른다. 이게 왜 내 탓이냐고. 네, 아버지 마이크가 갑자기 커졌는데? 저요? 지렸다 지렸다. 아 저 가까이 돼서 그런가? 커서 그런가? 아니 우리가 고민 제가 이건 내 탓은 아니지. 고맙습니다. 예. 줄여서 아니 근데 도저히 안 보였지? 연예인 뭐냐고 그 한 사람이지.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 안 보였 도도새도 안 보였는데 마침 도도새여서 그냥 아 연예인 네. 죽은 게 어, 나도 송골매였는데 안 보였어. 상대한테는 안 보이는구나. 갑니다. 고. 응? 승호 아빠? 기열킹? 아 뭐예요? 기열형! 뭐야 말도 없이! 아 왜 이래! 어? 뭐지? 죽이지도 못하네? 어? 아니 그냥 말없이 따라가봤어. 그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의심받는 행위를 할까? 왜 의심받는 행위를 할까요? 지, 예? 봐봐. 뭐 있대니까? 뭐 도도새 같은 거야 지금 보니까. 아 그럼 셋이 같이 아니 뭐 있어 내가 보니까. 아 뭐 있어 지금 봐봐. 그냥 재밌어 사는 건 아니야 저 형이. 사람들 따라다니고 말고 도망가. 봐봐! 사람들! 사람들 기열이 형이 나 쫓아온다! 아니 이거 쫓아가면 사람들! 사람들! 기열이 형이 나 쫓아온다! 내 뒤에 기열이 형 있다! 내 뒤에 기열이 형 있다! 사람들! 사람들! 기열이 형 있다, 기열이 형! 기열이 형이 쫓아온다, 여기서 뭐해! 아! 왜 나 따라오냐고! 미션 안 하고! 미션 하세요! 아, 호민이 형, 뭐야, 아, 폭탄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나 따라와 자꾸! 저 형, 아, 왜 의심받는 행위를 해! 아, 여러분! 기열이 형이 나 따라와요! 아, 뭐지?
무슨 일이지?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근데 왜 쫓아와? 아 너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번 판에. 너 아닐 것 같아서. 나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했는데 안 올라가. 아니 아닐 것 같아. 저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짜 나 종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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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야 일로 와봐. 종을 외쳐. 외쳐. 총 외쳐. 야 너 진 너 아 이따가 내가 총을 향한 대박 당했는데. 외쳐 이거. 일단은. 너무 많이 몰려 있었고 비둘기 리셋 한번 시키려고 쳤습니다. 근데 비둘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영태 형 뒤에서 쓱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형이 미션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게이지가 단 요만큼도 안 올라왔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우아합니다. 계속 다 세 개나 했는데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어 뭐야? 계단 누구야? 미션은... 뭐야? 뭐야? 누구야? 아 파티오리 파티오리. 누구야? 파티오리 파티오리. 누가 파티오리야? 뭐야? 집박형 파티오리야? 뭐야? 어 나 목소리 이상해? 네, 직박형. 커요. 아, 나 왜, 나 아니에요, 나. 되게 이상하다고요. 아, 나, 야, 그럼 내가 마주친 사람 말해줄게요. 네. 아니, 처음에 미쳤네. 마주친 사람 우원박. 갑보기.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 셋이 갑보기. 같이 한 다음에 지나가다 갑보기 아 갑보기 우원박 저 셋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갑보기나 우원박 중에 하나가 풍월량 중에 만났어요. 자 네. 그럼 매직박 평소에도 이 목소리로 해주면 안 돼요? 평소에 지금 목소리가 난데? 어떤지 제가 몰라요. 너무 좋아요. 매직박님 그러면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겁니까? 맞아.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아니요 당신이 죄를 지으시나요? 우원박님이랑 같이 다닌 잘못밖에 없습니다. 뭐 죄를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 범인 목소리야. 피해자분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영태는 왜? 저랑 마주친 사람 중에 파티오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마주친 사람 불러드렸습니다. 갑보기 우원박. 갑보기 누구죠 또? 아 그 마주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월량 진배. 갑보기 우원박. 나머지도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의심되는 게 풍월량 형이 미션지 앞에서 계속 있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되게 제가 했는데도 안 올라가긴 했거든요. 계단 아, 네. 미션이 아, 엄청 많나 봐. 덩건이가 왜 조용하죠? 저 잘 안 들리네요. 그 저 직박이 형 어? 소리가. 아, 그래. 너무 그 얇아서 잘 안 들리네요. 어? 그 정도는 아닌데. 형도 두드세요? 형도 두드세요? 두드세요? 왜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 소리가 작아가지고 잘 안 들려. 네. 그 송골매나 작용단 있으면 그 침착맨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아 왜요? 그리고 기열이 형 계속 쫓아오는 게 도도새 흉내 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 쫓아왔어요. 맨날 쫓아다니더라. 아까부터 나도 쫓아. 봤어, 나도 봤어. 나는 침착맨이 당당할 때만 쫓아다녀. 침착맨이 거위일 때는 되게 활발한데 오리면은 좀 조용하더라고. 그래? 그건 맞아. 아니 저 지금 좀 저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래요. 아침부터 피곤한 거 같아. 나 건너뛰기 피곤해요? 피곤하긴 해. 아이고 내가 이 게임 하면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왜 생각 받은 거야? 아니야? 아 나 이 게임이 카운터야. 이 게임이 카운터. 아 그냥 다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아직도 내 목소리가 나. 난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는 거야. 형이요. 어, 아니 기열이 형 이상해요. 그냥 논 사람 같아 기열이 형. 막 갑자기 헤헤 하면서 막 따르는 게 내 괴롭힌다니까. 뭐. 아니. 어. 타못하지. 빨리 그거 하나. 불.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떻게?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네. 사람 눌러봐라. 야 뭘 거야 다쳤어! 다쳤어! 겹치지마! 겹치지마! 잠깐 여기 이름 봐야 돼. 이름 봐야 돼. 살려줘. 이름 봐야 돼. 자 연예인 떴다. 연예인 떴고. 떴어. 박수 말씀 가지고요. 지금 죽은 사람. 그 어떻게? 이거 문이 안 나갈 수가 없네. 여기다. 범인이라는 거. 아래로.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일이 일어났어. 여기 없는 사람. 여기 막혔다. 주박이 형님 없어. 주박이 형 없고. 찾아 시체 찾아 시체 찾아. 불 끌어가야 돼. 어? 좀 쉬다.
총 쳤다. 색푸 우. 예, 제가 신고했는데. 뭐 왜 신고했습니까? 왜 신고했습니까? 아니 비둘기 때문에. 어? 네? 비둘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아니 언제 죽었어? 아니 사보타지 걸리면은 다 모이잖아요. 그거 예. 미션. 아니 근데 불을 왜 아무도 안 꺼요? 내가 와서 껐어요. 그러니까 불 아무도 안 꺼가지고 저 불 껐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갇혔어. 우리 갇혔어. 갇혀 있어. 우리 같이 우리 있다. 뭐야? 누구야? 어디다? 우리 다섯 명 다 갇혔어. 갇혀진 사람 우리 아니, 알지? 나 누구였더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 총알량 같은데 나는 총알량? 누구야? 누가 파티 오냐?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방금 종수 형 왜? 저요? 진배 종수야 너 누구 만났냐? 종수 형이네. 아 저는 옹량이랑 풍월량 형이랑 침착맨이랑 그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풍월량님인데? 아 근데 아 다 뭉쳐있었네. 제가 특수능력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보타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직박형과 풍월량이랑 같이 있었고 직박형, 영태형이와 진배, 동수형도 풍월량님이랑 같이 있었고 특수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근데 아까 같이 있던 여섯 명 네, 그 같이 있던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걸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갇혀 있는 사람이 죽일 순 없잖아요. 아니 같이 있으니까 안 죽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일 순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죽인 거죠. 그죠. 다른 오리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오리가 거죠. 죽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오리가 죽인 거잖아. 아니 털 좀 얘기 좀 예 얘기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형님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고. 당근님 얘기하세요. 해줬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 사보타지 걸리면 다 뭉쳐 있으니까 뭉쳐 있으면 나는 나가서 빨리 신고를 그 종을 쳐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뭐냐 그 비둘기가 있으니까 그러려고 나는 오히려 네. 반대로 간 거지. 신고하고. 근데 그때 종 치러 갈 때 저 만났잖아요, 당근님. 예, 직방에 만났죠. 어, 그래서 거기 종 치는 거 문이 갑자기 잠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종을 칠 수 없었죠. 그래갖고 제가 당구님한테 어? 그 타이밍에 어? 이거 뭐야 당구나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당구님이 뭐가 뭐예요? 이러면서 뭐 따지면 들어가서 예. 뭐가 뭐예요? 뭐가 뭐예요? 그때 뭐가 뭐야 타이밍이 조금 뭐야? 아니 그 타이밍이 종을 치려고 했는데 종이 안 쳐지네. 네. 종 치러 가야 되는데 아니 문이 잠긴 타이밍에 뭐 타이밍이 뭐가 뭐긴 뭐야 안 열려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요? 뭐긴 뭐야 예.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우원박 배우가 죽었잖아요. 예. 연예인이 죽었잖아요. 예. 어? 아, 지금 맞죠? 이제 따라온 건가요? 예. 연예인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말한 게 이상해. 지금 말한 게. 아니, 봐야 당연히 다 아니까. 지금 말한 게. 당연히 다 연예인인 줄 아니까. 풍월량도 파티 우리. 네, 풍월량 당연히 연예인인 걸 다 아니까. 전 아니에요. 당연히 다 아니까. 나한테 누가 당연히 다 아니냐? 야, 도도새일 수도 있어. 당연히 다 아니까 넌 비둘기 연예인인가 도도새인가 보다 넌 비둘기 연예인인가 보다 아 도도새다 아 맞네 아 연예인이겠는데 아, 말했을 때 알아야지 아~ 서로 약간 주고 받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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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도도새는 누구, 나 누구야 나 아닌데 용원이네 아 웅장이었네 아 도도새 와 도도새 사용 도도새가 승률이 높구나 도도새는 아 원래 안 높은데 오늘 높네 원래 안 높은데 원래 이렇게 우리 원래 근데 배도라지가 높아 도도새가 배도라지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서로 한번 의심하면은 몰아세우고 때 박진 편향 하는 사람 지금 전체 지능이 떨어지면 도도새가 잘 이긴대요 이제 도도새 의심하면 지능이 떨어지면 아니 지능이 떨어진 타이밍에 딱 그 연예인이 죽어져가지고 반군한테 어시스트가 제대로 들어가요. 자 갑니다. 네, 연예인 죽은 거 알고 있었어요 형이. 형이 말할 때 연예인 죽었구나 싶었어요. 갑니다. 아니 근데 너 아니 그 딱 타이밍이 딱 연예인 죽은 거 같더라고. 직박 형이 어? 뭐 이렇게 하길래 뜬금없이. 자 미션 합시다. 어? 너 거위 너 거위구나. 나 거위. 오리야? 아니 나 거위. 오린 거 같은데. 예, 냉각수. 이거 사보타지를 벌써 할 사람은 아니요, 여기는 누가 잘할까요? 어? 몇 명 없는데. 아, 붙지 마. 여기 있죠? 뭘 붙지 마. 어디야 사보타지 왜 안 해? 하고 있어? 붙지 마. 오케이. 붙지 마. 사보타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없앴습니다. 저 기억해 주세요, 침착맨. 사보타지 제가 없앴어요. 어, 뭐야? 누가 쳤어? 뭐야? 제가 쳤습니다. 왜냐면은 사보타지가 떴기 때문에
비둘기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 예? 119야 뭐야?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니, 제가 이전 판도 이거 다 모여가지고 한번 쳐야 돼. 다 바쁜 사람들인데 비둘기 할 거 없으면 건너뛰기 해. 건너뛰기 빠르게 해. 건너뛰기. 아니 비둘기가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얘기나 놀았죠. 선이. 근데 저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그 침착맨님이 그거 하셨죠 미션. 제가 미션 했습니다. 저 그 뭐야 오리는 미션 못하죠 그거 사보타지 없애는 거. 근데 저 했어요. 저 침착맨입니다. 우원박이 아니 네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거기 근처에 없었는데. 저도 했어요. 그 물 수도꼭지 해가지고 쭉 웃기고 있네. 내가 했는데. 아, 이거 아니 저도 했어요. 근데 먼저 한 거지 같이 그냥.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조별까지 내가 다 했는데 혼자 같이 했다고 하네? 아니 동시에 눌렀는데 먼저 한 내가 거예요. 다 했거든요. 내가 그 물 빼고 다시 넣었거든요. 여러분 물 빼고 아니 저 하고 있어. 있는데 아니 미션 같이 했어. 미션 한 연기 한 건가요 지금? 아니 미션 같이 할 수 있다고.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미션 같이 될까? 근데 방금 저 중요한 힌트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뭐요? 방금 저 중요한 힌트 얻었어요. 관통했어요? 저 굉장히 특수한 직업이에요. 예, 저 어떤 힌트를? 중요한 힌트 얻었습니다. 되게 좋은 관통했구나. 직업이구나. 관통했어. 저러고 시체로 발견돼. 어? 어 뭐야. 형 종수형 슈퍼 직업이래. 장난 아니야. 나 직업 장난 아니야. 뭔데?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슈퍼 직업? 무슨 슈퍼 직업이요? 아, 그거 말 못해. 암살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 나 암살자 아닌데 나한테만 알려줘. 잠깐 일로 와서 나 알지? 나도. 진배야. 나도. 진배야. 나 아까 그 미션 나 미션 영웅이잖아. 사보타지 영웅. 비둘기. 나한테만 알려줘. 나한테만. 병건이 말고. 아 다 따라오지 마. 나 확실한. 아 내가 듣고. 아 내가 듣고 해줄게. 아 냉각수잖아. 빨리 알려줘. 자 내 영웅 갑니다. 영웅 갑니다. 나 간다. 나도 간다. 자 영웅 갑니다. 특수 직업 간다. 뭐야 다 들어왔어. 어디야 누가 죽었어. 타보타 하자로 간다니깐요. 자 영웅 갑니다. 영웅 물꺼 다 있다 여기. 아무도 안 죽는 거야 지금? 어? 아무도 안 죽는 거냐고? 왜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 뭐해. 뭐야 또 제가 쳤습니다. 종수 형이랑 경건이 형이랑 갑보기 형이랑 사이좋게 슈퍼직업 종수 형의 슈퍼직업을 밝히고 있는 사이에 네. 제 특수직업 능력이 한 사람을 관통했습니다. 뭐죠? 제 직업이 뭐죠? 누군가 사보타지를 하면 빨간색 원이 뜨는 건데 갑보기 형. 아, 그 직업. 네, 여기서 갑보기 형이 저를 내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암살자가 있으면 탕탕탕 깨. 조심. 저 죽으면 아무거나 있는 겁니다. 갑보기 님 맞는 거 같아요. 약간 암살자 스텝 같기도 했어. 암살자 스텝이네. 다 같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암살자 스텝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탁탁탁탁탁 그거 있잖아요. 호민 형이 그 폭탄마 스텝. 갑보기가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아니, 다섯 명이랑 뭉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아니,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하는 스텝 있어. 그 암살자 특이에 433533.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특이에 433533은 그게 아니잖아. 제보 아니에요? 종정 지키면 이긴대요. 종정 지키면. 그거는 옛날 야설에 나오는 야설에 나. 저 약간 저 해명할 기회 좀 주십시오. 저 일단 다섯 명이 뭉쳐 있었고. 제가 피지컬이 좋은데 제가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는 거 자체가 어디서 그거를 용원 씨가 발견한 거예요? 저희 다섯 명 따로 떼는데 원이 크게 있는데 그 한 가운데 갑보기 형이 있더라고요. 딱 꽂혔어요 그냥 거기에. 어? 빨간색 원이. 우리 다 뭉쳐 있었는데. 아까 이거 뭉쳐 있으면은 안에 건가요? 그 안에 있으면은 정확히 안 보여요. 아 그거 밖에 있었는데 갑보기 형만 따로 있었음. 이건 맞는 거 같아. 영태 형 누구 찍었어요? 맞는 거 같아. 반토끼. 갑보기 찍었는데? 맞다니까. 갑보기님 도적을 안 하는데 아니라니까. 스텝이 도적 같더라고. 아니 옥냥인가 맞아. 들어갈까 말까 하는 스텝 있어. 옥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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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알죠? 저는 사보타지 없애러 다닌 거. 바빠요. 함부로 저만 지키면 이겨요. 뭘지 너무 많이. 슈퍼 직업 확인. 암살자 없나 보다. 암살자 없나 봐. 맞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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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용원이 맞네. 용원이 직업. 그 용원이 그거 맞네. 어? 뭐야? 왜 저기 있지? 갑보기가 오리야. 갑보기 오리고 용원이는 거위고. 거위고? 너는 되게 좋은 직업이야. 되게 유명한 직업이야. 연예인이라고? 아 이거 자꾸 터뜨려. 나 진짜 유명한 직업이야. 나 건드리면 안 돼. 형이 고칠 거죠? 이거 제가 당근 아우 다 모였네. 빼는 거.
제가 망볼게요. 마을 사람들 참 제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제가 망볼게요. 아 이거 아, 이거 비둘기 조심 비둘기 조심 형님들. 비둘기 안 됐는데 아직. 맞아 비둘기 조심. 총 한번 쳐.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물 뺐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왜왜 왜? 어 문 닫혔다. 그 옆에 옆에 넣어야 돼. 옆에 옆에 넣어야 돼요. 뺀 물 뺀. 옆에 넣는 게 뭐야? 옆에 수도꼭지. 아. 돌렸는데 물이 초록색이 없어졌는데 아. 그 뒤에 뭐가 파란색, 왼쪽 왼쪽에 물을 넣어야 돼. 물을 나 했는데 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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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둘기 둘기 안 돼. 문 닫혀서 안 돼. 문 닫혀서 안 돼. 한번 쳐 한번 쳐. 이거 한번 쳐야 돼. 쳐 쳐 비둘기 위에 가서 쳐 쳐 쳐 빼고. 야 이거는 뭐야 맞나? 아 저거 이거는 비둘기 의심돼서 한번 쳤고요. 예 뭐 사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들 식사하셨습니까? 아, 누가 저 아니, 궁금한 게 있,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옥냥이가 죽었는데요? 옥냥이 왜 죽었는데?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죽었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궁금한 거. 예예. 예. 여러분 단군도 죽은 거 단군도 죽었는데요?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단군은 그, 단군 형은 첫판에 네. 죽었어요. 여러분들. 단군 제일 처음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 저 탐정인데 그 네. 사람 검색했을 때 그 위에 예. 그 골이 있는 표시 나오면 그 사람 뭡니까? 사람 죽였다는 겁니까? 천사예요. 안 죽였다는 얘기. 안 죽였다는 겁니다. 아, 아 천사. 그럼 기열이 형 아닙니다. 빨갛게 떠요 죽이면. 죽이면 아, 어떻게 아니라고 했잖아. 빨간색으로 나와요. 네 기열이 형 아니에요. 아 나를 왜 검사해. 나 아닌데. 아 한번 검사. 아 나 한번 도와주는 거야 형. 아니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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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두가 붙어가지고 그 미션을 물 그걸 펌프를 할 때 네. 예. 제가 망보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 붙었다가 떨어졌을 때 우원방님이 그 틈으로 들어가려다가 내가 나오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거기서 무리해서 찌르려고 하다가 내가 나와서 아니 아니 아까 면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이들기 때문에 퍼지라고 해서 퍼진 거예요. 사보타지도 없어. 거기 뭐예요? 일단 아니고 기열이 형님 건 걸러 들어. 기열이 약간 이거 약간 억까 억까한데. 아 근데 그런 스텝이 있었어. 진배 약간... 아니 아니. 그리고 나 지금 말했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비둘기 막 이래가지고 암살자 없네. 암살자 없는 거 같아요. 암살자 없나 아니, 본데? 없으니까 지금 말해봅시다. 안 죽어서 암살자는 없는 말하죠? 거 같아요. 지금 말해도 돼. 나 탐정. 지금 말할까요? 나 탐정. 저는 그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나라. 그 나라 우리. 아, 그 나라. 진배 뭔데? 저는 슈퍼 직업 뭔데? 슈퍼 직업 연예인입니다. 놀고 있네. 네. 왜요? 저는 흉내쟁이입니다. 흉내쟁이. 왜 놀아요? 연예인이 노는 직업이에요? 아 되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저 우원방님! 네. 네. 제가 흉내쟁인데요? 제가 어? 흉내쟁인데요? 뭐야? 1대1! 우원방님! 하하. 근데 뒤늦게 뭐야? 여거 제가 흉내쟁인데요? 아까 기열이 아 우원방! 아이 아니 둘 중 하나는 가짜네요. 아, 잠깐만! 1대1! 비둘기라고 해서 터진 거라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도도새 조심하세요.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어. 도도새도 자기 직업을 말 못 하거든. 일부러... 둘 중에 한 명이긴 해. 아, 그러니까 도도새가 나오려면은 두 번째로 나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첫 번째로 나오지 않아. 그 정도로 지금 도도를 잘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굳이 자기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겹치는 직업을 말한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은데 도도새일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돼요. 하나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말한 게 어떨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말한 게 도도새 같은데. 내가 흉내쟁인데 무슨 말이야? 도도새 제가 흉내쟁이 오한박이나 잘못됐으면 도도새 죽여보세요. 오히려 오한박 오한박 죽여야 돼. 오한박은 왜 본인이 오한박 분명히 저겁니다. 제가 한번 죽여보게. 형 뭔데 죽여요? 죽여본다고? 죽여본다고? 형 뭔데 죽여요? 형이 뭔데? 아니 오한박님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어디야? 이거 다 뭉쳐 있네. 뭉쳐있지 맙시다. 제가 말한 거야. 어디서 죽여봐. 죽일 수 있는 직업이야. 일로와. 죽일 수 있는. 나 연예인님, 나 연예인님, 나 죽이면 소리 지르. 아! 나도 죽이면 바로 신고돼. 거위들 단체로 막 몰려다니면서. 우원박 찾아. 예. 우원박 찾아서 죽이라고. 거위들 거위들이 더 무서워. 내가 에스코트 할게. 몰려다니면서. 같이 가. 같이. 다 와. 다 와. 다 오래 다 오래. 근데 형이 송골매나 작용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야. 간이 크면 연기 연기할 자신 있으면. 안관 안관. 탐정? 직박이 형 해봤는데 당연히 나오네.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신고 안 했어? 네 명이랑 있었잖아. 신고 안 했어? 나랑 슈퍼맨 올라갔는데. 거위고 나 거위고. 직박이 형이 죽였어요. 직박이 형이. 직박이 형이 보안관이네. 저 아까 왜냐면은 주호민이 흉내쟁이라고 했는데 우원박이 겹쳐가지고 저거 굴하다. 근데 내가 볼 때 중립이야. 왜냐면 거위면 끝났거든. 그지. 거위면 끝났는데. 거기 잡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뭐 송골매나 도도새 그런 거. 그럼 우리 중에 자 직업 말해봅시다. 직업 거잖아요. 원량 형 직업 뭐예요? 저는 영매사예요. 영매사? 네. 저 탐정. 야, 지금 오리가 남은 거잖아요. 오리가 그죠? 오리가 한 마리 남은 거잖아요. 전 보안관입니다. 오리가 남았네. 내가 영매사 오리였고. 내가 영매사인데? 네? 영매사 누가 영매사야? 내가 영매사. 네? 또? 내가 영매사인데? 중립 없앴는데? 아, 중립 없앴다며. 아야 그러면 원량이네. 제가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요. 원량형이다. 원량형. 원량형이다. 원량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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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량님 아니야. 원량님 아니야. 원량님 아니야. 이거는 먼저 얘기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원량님 아니야. 그래, 걸렸어. 지금 김원량님이랑 1대1로 노출된 상황이 제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다른 오리나 송골매가 죽였나 보지. 죽이는 걸 봤냐고. 아닌데 이제 중립 없잖아. 아 중립 중립은 지금 우원박이라면서. 그러니까 전에 뭐 송골매나 이런 사람을 죽였겠지. 직박이 형 아니에요 지금? 중립이 둘일 수도 있어? 나 잘 모르겠어. 아, 직박이 형이 죽였는데? 중립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직박이 형 아니냐고. 그게 직박이 형 아니냐고. 오리가 뭐야? 아 직박이 오리인데 괜히 저걸 시민 죽였으니까. 아니야, 보안관이야. 아니 보안관이면은 이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되는데 왜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안 죽였어. 왜냐면 주펄이랑 흉내쟁이가 겹쳐가지고 쟤 구라쳤다고. 맞네 맞네. 거지. 아 말도 안 돼. 근데 아 이거 이거를 일을 벌리면은 진짜 이 정도로. 아, 근데 풍월량 기열킹이 둘이 지금 겹쳤어 영매사가. 아니 이 정도로 보안관 흉내내면서 죽이는 연기를 하려면 판을 짜려면 그건 사이코패스야. 진짜 그거 너무 어려워. 아 진짜로. 근데 기열킹은 아니에요. 그 연기가 되는 게 말이 안 돼. 컨디션이 좋아. 기열킹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아니 기열킹은 나랑 계속 둘이 있었는데 나 안 죽였어. 폴도 나랑 안 죽였어. 저도 안 죽였어요. 저도 계속 풍이네. 나 원량이 형 같은데? 아니 왜 나도 안 죽였는데? 아니 나는 전혀 풍월량님 같지 않은데 왜? 아니 난 죽으려면은 저는 영매사예요. 영매사 하나 찍던 게 확실할 때.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연예인이 되게 무능하구나. 연예인 아무도 안 건드니까 되게 무능하구나. 자꾸 연예인 타령. 아 왜 나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야 내가 캐거라고 해서 안 죽였나? 맞아. 뭐야? 아 뭐야? 중립을 죽였. 뭐야? 어? 그럼 아 예. 직박이 형이다. 직박이 형이야. 왜냐하면은 그 오리가 하나 남아 있잖아. 그지? 너구나! 나 소리 지른다! 진짜 야 너 뭐야 너 중립 나왔잖아 근데 왜 어설프고 빨리 야 빨리 좀 직박이형 그죠 직박이형 종수형 연예인이고 나 캐거고 기열이형 영매사 맞고 직박이형 직박이형이나 주펄님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직박이형 같아 나 직박이형 같아 나 직박이형 같아 형님 뭐예요? 직박이형 나 죽여봐요 저 나 뭐였더라? 나 탐정 어? 진짜 죽여 뭐야? 어? 뭐야? 직박이 형 저 죽여봐요 하니까 죽이지 않았나요? 에? 뭐라고? 직박이 형 나 죽여봐요. 애를 죽이지 않아. 직박이 형 죽였잖아. 네? 직박이 형 어디 있었어요? 저 지금 마을 회관 그 법원 종 치러 가고 있었는데요. 어? 근데 시체가 대광장 왼쪽에 있었는데? 나는 내가 친 줄 알았는데 기어리가 친 걸로 나오네. 종을 친 게 아니라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직박이 형이 오리잖아요 지금 다 찍으세요 그냥 끝났잖아요 이거. 아니야 직박이 형 죽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시체가 우리 다 몰려다녔는데 대광장 왼쪽 위에 있었고 마을광장 맞아요? 직박이 형이 종수형을 죽였잖아요 지금 봤어? 예. 네. 근데 진배는 아니 직박이 형이 종수형을 죽였잖아 지금 근데 진배는 맞았어 자기 말 아니야 네. 진짜 아니 지금 뭐 종수 연예인인데 왜 죽여 걔를 지금 내가 직박이 형이 종수 형을 맞아? 죽였잖아 지금 아니 연예인인데 왜 죽이냐고 걔를 맞아? 직박이 형이 종수 형을 죽였잖아 지금 아니 난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나 모르겠네 영문을 모르겠네 마을 회관이랬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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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대. 아니 저거 나는 마지막에 조금 이걸 왜 아무도 모르는 뭐라고? 아니 벽을 형 내 앞에서 죽였어. 내 앞에서 어? 내 앞에서 돌려? 나는 봤는데 안 들려 뭐라고? 내 앞에서 바로 죽였단 말이야. 아니 뭐 다 같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침착맨 갑자기 아니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했어. 아 내 앞에서 죽였어요? 다 같이 봤다니까. 피곤해? 아니 내 앞에서 죽였어요? 안 들려?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 넷인가 다섯이 돌아다니면서 아 직박이 형이 범인이야 직박이 형이 범인이야 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쏜 거야. 아 맞아 그냥 내가 죽여봐야 했으니까 진짜 정말? 죽였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1시 24분인데? 많이 피곤한 거 같은데 막판 하긴 했어. 네. 막판 하죠. 막판 제가 캐리하겠습니다. 막판 거. 난 솔직히 방금 끝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기서 죽이면은 뒤에 오면은 빼박이 형 저 그리고 형 저 연예인 아 죽이로 칠까봐? 나 안 쳤어. 내가 안 쳤어. 해 쳤어 지금 송골매 씨. 내가 그냥 쳤습니다. 다 비둘기 리셋한다고 하고 당구님이 안 치시길래 아니 좀 기다렸다 잘라고. 아 침착맨을 저기 한 게 아니네. 그냥 친 거네. 그냥 뭐야 죽었네? 자로 가라고 하죠 이제. 너구리 자로 가. 어디서 죽었어요? 돌려서 아 과로사. 병관아 먼저 가. 과로사. 쉬게 해줬나 봐. 들어가. 알자. 들어가. 들어가세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아 너무 배려 배려해서 과로. 아 죽이라고 푹 쉬게 해준구나. 저랑 병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굿밤. 같이 있던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네 저랑 직박형 같이 있었고. 나랑 예배당에서. 전 예배당 고해성사 미션 하고 있어요. 자 자기 나랑... 자, 알리바이 한 번씩 말해볼까요? 저랑 옥냥이 네. 같이 있었습니다. 승우 아빠. 저랑 같이 있었어요. 옥냥이랑 종수형이랑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복이 형. 주호민 작가님 어느... 그러면 비는데. 저 예배당에 있었어요. 혼자? 영태형은요? 혼자 같이 있었더라. 내가 너한테 종 안 치냐고 그랬잖아. 혼자 있었으면 알리바이가 없는 거잖아요. 아, 대광장 지날 때 갑복이 단... 형, 기어리 형, 종민이 형. 저는 부두에서 혼자 미션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던 혼자 사람 있었어? 갑복이 혼자 있었어? 갑봉이. 혼자 기어리는 누구랑 있었어? 나랑 정신은 대왕장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맞아 기어리 어? 봤어 거기서. 거기 있었어. 기어리 형도 있었다. 뭐야 당구님 누구 치는 거예요? 주호민 작가님이랑 갑복이 혼자 있었네요? 저도 전광이 형이랑 있다가 오래된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동시에 생각하시고. 아 맞아 우리 저랑 처음에 같이 있다가 흩어지고 우리 헤어졌지 만나. 헤어졌지.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하고 갑복이님? 저는 예배당에서 오른쪽 위에 예배당에서 고해성사 미션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부두 끝에서 어디 있었어요? 저는 부두 끝에서 미션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 어디서요? 부두 끝이요. 부두 끝? 침착맨님 시체가 미션 어딨나 모르겠네. 부두 끝에 무슨 미션이 있는데요? 예배당 내 시체도 몰라. 그 낚싯대 이렇게 깔짝깔짝하는 미션 있어요. 아 그냥 과로사 하신 거 같은데 넘어가죠. 넘어가게 하죠. 그래 네. 일단 네. 한번 과로사 또 오케이 과로사 죽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가 죽였다고? 누가 죽은지 알고 있어요 저는. 누가 저도 알아요. 침착맨이 죽었어요. 아니 누가 있네? 죽였는지. 어 주포한테 왜 죽였는지 저거 한명 한명가 있어. 그러면 아니고 옥냥이랑 같이 다녀야겠다. 국가경 쓰. 너 어떻게?
그 갑보기가 죽었고요. 발견한 곳 예배당 앞에서 갑보기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죽었지? 저는 지금 마을 광장에 저랑 같이 있었던 네 분 누구죠? 저요. 매직빵. 아, 김기열, 저 진배, 주펄 네 명은 같이 주펄. 있었습니다. 네. 어, 제가 영태형이랑 저 옥냥이 부두에 같이 있어요. 송월량, 옥냥이 부두. 그것도 봤습니다. 근데 송골매가 살아 네, 초반에 살아 있어야 좋을 텐데. 앞에 있다가 선술집 미션으로 전 들어갔고 지금 조명이 작가님 계속 혼자 있는데요, 지금. 어, 그러게 저 가운데 계속 혼자 있네. 중앙에 저 있었잖아요. 오민영 우리 형 있었어. 아, 그래? 근데 중앙... 이런 얘기 있어요. 김기현 형이 매직박 형을 막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직박 형이 저를 만나니까 살았어요. 기열이 어, 형이 뭐 그런 느낌. 느낌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열 어, 뭐 킹 저 진배 주펄 넷이 이거... 이렇게 있었을 때 리포시 됐다. 저 이거 갈통추리일수도 모르겠는데 영태형님 저랑 같이 있었던 거 맞는데 영태형이 지나치게 조용해. 영태형이 보통 살인자 되면 아 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었다. 아이 아 너무 웃기다. 에이 나도 마이크 꺼졌지. 뭐야 에이 도도새 아니야 도도새? 아 지금 의심받는 사람이야? 도도 행동인데? 아 도도생가? 영태형 이거 아니죠 영태형 누가 돈을 해가지고 알았다니까? 아 돈을 이거 아니죠 근데 아니, 도도새 도도새 아닐 때 도도새 연기를 너무 잘해 형이 말을 안 하더라고 계속 형이 말을 안 하더라고 마이크가 지금 아니, 꺼져 있었어 저게, M자 눌러 있었어 M자 아, 저게 호민형이나 뭐 이러면은 이해 안 했는데 저 형은 방송이 몇 년인데 아 나 오히려 아 나도 안 그래 아, 형 안 그래요? 그래 말이 안 돼. 나도 안 그런데. 아니 옥냥이 또 갔잖아 내 밑에서. 나는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진배랑. 나랑 직박형 기열이 형. 난 옥냥이. 야 당근아 이게 어디 있었다고 시체가? 예배당 앞에요. 저 종 치러 가는데 보여가지고 신고했어요. 예배당 앞에? 어 저렇게 멀리? 너무 먼데? 당근 아니야? 넷은 도저히 아니 이러면 나는 최고 아니야? 나는 호민이 형 같아요. 호민이 형이 남은 호민이 형이 나는 중앙에 난 중앙에 같이 있었다니까. 누구랑 같이? 캐고 아니야, 캐고? 아, 지금 기열이 나 진배 주펄 넷은 중앙에 같이 멀리... 있었고 정민이 형은? 이건 있어. 내 마을 광장에 있거든 우리가. 근데 네. 내가 경찰서 위 골목에서 기열이한테 쫓기면서 마을 광장을 들어오면서 진배를 만났고 맞아요. 거기 주펄이 합류한 거야. 정민이 형, 정민이 형 기열이랑 나는 확실히 아닌 거지. 너무 멀어 거리가. 정민이 형 선술집 앞에 기열이랑 나는 확실히 네. 방문형이랑 같이 있었어 내가 봤어 우원박 그래 나도 보고 예배당 누구지 그러면? 근데 선술집 앞에서 있다가 선술집 앞에서 있다가 예배당 앞에 있는 걸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제가 다 그냥 찍을게요 다음 판부터 아니 나는 나는 비둘기 종 치러 갔다고 나 비둘기 종 치러 갔다고 아니 근데 시트랑 제일 가깝잖아 지금 당군 아니 우원박인데? 아이고 내가 신고 그럼 나 안 해 이제 나 이제 신고 안 해 신고하고 신고 안 해 나랑 용원이 셋은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오케이, 나 신고 안 해 확실히 아니야 나 신고 안 해 확실히 아니야 신고하는 걸로 유세 떨어 아씨 된거야? 나 뭐 된거야 뭐야? 컨트롤? 되셨습니다. 주펄 형님이 저한테 너무 딱 저 종치러 가는데 주펄 형님이 저를 빠르게 너무 다가와가지고 제가 주펄 형님 의심해서 종친 거라고요? 그러면 아니 무슨 어 뭐야? 어 파티 오리 어 뭐야? 뭔 소리야? 누구야? 파티 누구야? 누구야? 작가님이네. 원박 누구야 누구야? 호민 형 이거?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원박씨네 원박씨. 아 정민 형인 거랑. 아 뭐야 목소리 이상해? 파티오리 완전 이상해졌어. 아 그러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단군 형이 오케이 누구 만났어요 누구? 어, 지금 알았다. 단군 형이 주펄 형이 계속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내가 처음에 딱 만난 게 주펄 형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둘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진배 형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 만난 적이 없어. 누구야, 진배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주펄 진배 형이 같은 구역 쪽에 있었는데.
진배 형이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자꾸. 아니 나는 계속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 진배자 아 찾았는데? 안 보여? 위에 안 보여? 막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 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거의 이거 거의가 나는 낚시 안 보였는데? 안 보였어 낚시 한 거예요. 우원박이 초보잖아요. 이제 알아챘겠는데? 아니 계속 뭐가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고 계속 범인일까봐 아무도 안 쓰고 알지만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기에는 우원박이가 그거 그 직업을 되게 여러 번 당해가지고 낚시에 당할 리가 없는데 아니 왜냐면 굳이 낚시하셨네요? 만약에 우원박이 예.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예. 안 보여. 오케이. 자.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요. 나 이제 알았어. 제가 제 직업이 흉내쟁입니다. 흉내쟁이.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오리가 내가 오리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 이게 진배 형이 오리니까 나 안 보여. 나 이거 안 보여. 이러면 쫓아온 거예요. 아! 야! 뱀뱀뱀여기다가 제가 도도새면 어떻게 하려 그러죠? 진배가 망고 흉내쟁이 확인하려고 하다 딱 걸렸네. 뱀 진짜 이 사람들 흉내쟁이 확인은 나 안 보여. 마지막 제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침착맨 아니 침착맨이 흉내쟁이 우연박이 죽인 거 아니야? 넌 왜 죽었냐 혼자? 아니 나 시작하자마자 송골매가 나 죽였어. 뭐야? 갑보기가 그리고 네가 송골매를 죽였어. 그거 나야. 내가 송골매를 죽였어? 내가 송골매 죽여서 자경단인데. 아유 잘하셨네요. 아 형이 죽인 거야. 아니 별로 하기 싫어하는 거 같아서 죽였지. 아니 나는 우연박 의심도 안 해. 하기 싫어하니까. 싫어 가라고. 아 봐봐 오리가 막판하자 그럼 막판에 맨이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그럼 리얼 막판하자. 리얼 막판. 우원박이 제 흉내쟁인 줄 알고 죽은 거 아니야? 잘해. 우원박이 왜 그런 침착맨이 죽는지 생각도 못 해. 리얼 막판 딱 만족하게 막판으로 가자. 초보 맞아? 했겠는데 이번에 추리 맞아 들어갈 때. 뭐야? 저도 내가 흉내쟁인지 몰랐어. 지렸다. 아니 정민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줄 알았어 안 졌잖아. 정민이 형 레디 정민이 형. 아 골매가. 자 갑니다. 참나. 잘했다. 다 죽었어. 여기서 충전하고 간다. 나 여기서 충전하고 갑니다. 나 오늘 피하 구분 안 합니다. 여기서 칼 갈고 충전되면 오케이 충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온다고 내가 이 쫓아와 기어려. 어 병원이 몇 명? 여기 네 명 전우조. 펄결 진 옥풍. 펄결 옥풍. 확인. 붙지는 말고. 펄결 옥풍. 어 혼자 다녀. 자, 펄결 이거 총. 아니 이거 총 어떻게 쳐요? 아 붙어 자꾸 기어려. 총 어떻게 쳐? 총 치는 법 좀 알려줘요. 에? 총? 총 있는 대로 가야지. 총이 어딨어? 눌렀네. 가운데로 누르면 돼. 어디 일로 방향 따라 가. 방향 따라 이쪽 종좀 쳐. 아 여기 들어가야지. 아 여기 아니네.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아 저 길도 몰라. 뭐야? 없어졌네? 여기 막 다른 곳이네. 비둘기 한번. 비둘기 컷. 비둘기 컷. 비둘기? 무슨 비둘기? 잘하는 사람임. 왜? 아 자꾸 비벼대 사람들이. 한번 종치 갑시다. 종쳐. 한번 쳐. 안 보인다. 종수 형 안 보여. 어? 시체로 발견됐는데? 호민이 형 아까 나랑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종을 쳤고요. 예, 진배 씨를 찍으면 됩니다. 진배가 범인입니다. 너 이제 신고 안 한다며? 저도 하나. 그러니까 신고 안 한다고. 저도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요. 예. 예. 어떤 논리죠?
시작하자마자 제가 진화 형이랑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막 이러면서 나 죽이면 다 알고 다 알게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뭔가 그 거위? 영매사 느낌으로 약간 얘기를 죽이면 어떻게 다 알게 돼? 어, 영매사가 아니라 딴 거 아닌가요? 리얼 그 거위인데? 그 거위인데? 연예인? 리얼 거위 아니 리얼 거위? 연예인? 아, 연예인. 본방님 죽었을 때 방금님 근데 왜 종수형한테 왜 찍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저는 그 종 치러 기다리고 있다가 제 스킬이 아까워서 처음 만나는 사람 한 명을 한번 추적해 보자라고 봤더니 진배가 사람을 예. 죽인 걸로 떴어요. 저는 아. 진배 씨, 아니, 아니 얘기는 들어봐. 얘기는 들어봐. 얘기해 버렸는데? 아, 얘기는 들어봐. 저는 네, 얘기 저는 그거가 명확한데 뭘 얘기를 들어봅니까? 그냥 죽이죠. 아, 뭐 제,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뭐 여기 인권도 없어요, 이 나라는? 저도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거권. 단군님을 광장에서 만났는데 단군님이 예. 저를 보자마자 어, 진배네 이러면서 종을 치러 간대요. 그러더니 종을 치더니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전판에 저한테 삐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 아니 진배 씨는 직업이 뭡니까? 네, 그러면 직업이 뭔데요? 의심 그걸 동생 뭔데요? 돌려보고 지금 뭐야? 아닌가요? 말해봐 그러면. 저 말했다가 암살자가 죽이면 어떡해요? 아 근데 말하는 거 당군도 안 죽었잖아. 당군 안 죽었잖아. 어. 당군도 얘기했어. 아니 암살자는 형 아니야? 당군이 죽으면 돼요 어차피. 암살자 형이잖아. 아니면 당군이 죽으면 되잖아. 저 말씀드릴게요. 저 보안관이에요. 아니야, 아니요. 내가 보안관이야. 먼저 말한 사람만 갑자기 잠깐만요. 내가 잠깐만요. 만약에 내가 안 잠깐만요. 종수 형은 맞거든요? 예. 종수 형은 맞는 거 같은데 종수 형이 맞다면 보안박이 왜 갑자기 커버를 치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아니요. 어, 아니니까. 도도새라? 이러다가 아니. 이게 진배 형을 가봐 진배 형을 가봐친 게 아니라 종수 형한테 화살 가자마자 갑자기 내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뜬금없어. 진배 형을 가봐친 게 아니라 제가 영매사인데 마치 영매사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저 보안관이니까요. 영매사가 아니라 저 더 그 다른 직업 있죠. 중립. 아, 중립이라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한 다른 거예요. 직업이. 아, 근데 저 보안관이 보안관 오늘 같은 직업 자국 걸렸어요. 오케이. 아, 진짜 보안관인데? 오케이. 내가 보안관이다 뭔 소리야? 나 도도새면 어떻게? 내가 이긴 거야? 진배 씨, 진배 씨 수고했어요. 예, 수고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 도도새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보안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네, 끝나고 한 판 더 해요. 죽일 수 없어요. 맞네. 아, 저 탑점입니다. 예. 아, 어떻게 거기서 걸리냐? 오리 걸렸죠, 저한테. 아, 근데 진배가 딱 걸리면은 그걸 안 하네. 치우고. 뭐야. 오리. 오리 한 번. 다 뭐야? 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자 잠깐 잘 보세요 예. 저 캐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어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이모바 씨 어 온다. 어, 뭐야 뭔데 가봉 어? 어 뭐야 뭔데 어, 뭐야 여긴가? 여기도 아니 아 여기도 아니고 아 뭐냐고 아니 갑자기 뭐야 신고를 했고요. 옹냥이가 죽였는데 다섯 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우와 엄청 많이 죽었다. 갑자기 그 풍월량님께서 나 캐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우원박을 찔렀습니다. 우원박은 아까 영매사라고 자기 직업을 얘기했는데 풍월량이 말을 하면서 죽었어요. 보안관이었죠? 난 거죠? 보안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직업이 뭐지? 자경단인가? 그거겠죠? 같이 죽었으니까. 보안관. 같이 죽. 자주 보안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진용원이 누구 하나를 썰더니 어 여기도 아니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거는 작용단이겠죠. 예.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뭐야 그럼? 아니 왜냐면 진용원 씨가 대놓고 죽일 순 없어. 예. 대놓고 죽였는데 방금? 아니 그러니까 작용단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어? 왜 죽인 건데요? 근데 작용단인데 네가 뭔데 죽여요? 아니 확률을 하스톤 한번 해봤는데 안 됐네. 죄송합니다. 기열이 형은 왜 죽으신 거예요? 기열이 형 왜 죽은 거예요? 기열이 형 죽인 거죠? 예. 뭐야? 아 마지막이라서 그냥 막 나가나? 같이 나름대로 그 측박이 형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기열이 형이랑 갑복이 형이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왜 추리하는데 저렇게 신나서 얘기하는데 둘만 아무 얘기 없지 해서 둘 중 한 명 찔러보는데 안 됐네요. 게임이 왜 아무 말이 없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원량이 형이 그렇게 찔러보는 식으로 막 한다고요 게임을? 측박이 형. 근데 원량이 형이
저질러 버리니까 네. 용원 씨도 자기 능력을 쓴 것 같은데. 같이 저 급발진한 거 아니야? 그냥 막판이니까 흐름에... 그냥 갈 대로 가자 이런 건가요? 아 흐름에 탑승입니다. 모방 범죄, 모방 범죄. 캐리 한번 해볼게요. 잡부기님. 네, 분노가. 잡부기님 예. 거위의 오리예요. 거위라면 좀 도와줘야 돼.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일단 이게 단군형은 진배형을 잡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고 옥냥 네, 옥냥이는 얘 얘는 오리가 아니라도 일단 달아야 돼요. 지금 트롤 했어요. 예? 아, 일단 달아야 근데 이게 된다? 보니까 승우 아빠랑 저는 초반에 한 얘기 때문에 약간 그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그죠? 그죠. 있어요. 지금 단군형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예요. 한 배예요 지금 단군은 셋이. 확실히 아니고 갑보기가 단군을 옹호하는 걸 보면 진용원 침착맨 둘 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아닌데요? 그게 맞죠? 나는 저는 그냥... 아닌데. 왜냐면 갑보기가 그냥 모르는 척해도 되는데 굳이 단군이 그러면 아니라는 둘 다 아니면은 근데 갑보기 형으로 달면 되잖아. 나는 그냥 따라다니기 누구부터? 따라다니겠어 용원이부터 달아 용원이부터. 아니 잠깐만 아 네. 형님 그래 갑보기 형 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 잠깐만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옹량이 달아야 돼. 나 어이없는 거 알아냈어. 직박이 형은 항상 왜 정이야? 왜? 생각해보니까 어? 저, 왜냐면 저는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네. 굉장히 아니, 불쾌하네. 승우 아빠랑 교류한 게 있습니다. 뭐 세계 정부야? 갑자기 뭐야? 화낸다. 갑자기 화낸다. 갑자기 화낸다. 아니, 갑자기 화낸다. 추리를 잘하잖아요. 갑자기 화낸다. 병건이 수 다음에 병건이다. 봐봐 봐봐. 자기가 정이야. 자기가 정이야. 자기도 추리를 잘하던가 그러면. 화낸다 화낸다. 아니 나를 용의선으로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뭔가 좀 의심스러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뭐야 뭔 소리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가? 왜 어떻게 가? 이거 갑자기 뭐야? 병건이다. 병건이야. 방금 승우 아빠 저 단군도 죽었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침착맨님이 살인하는 모습을 그늘진 뒷골목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승우 아빠도 같이 보거나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저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이려고 올라오시는 거였고. 아니 근데 그냥 뭐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그냥 침착맨님 옆에서 단군이었나 누가 죽었어요. 그냥 내 눈앞에서 단군님이 죽었어요. 단군이 아 터졌다고 터졌다고요? 승우 아빠랑 나랑 단군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셋이 네. 뭉쳐서. 그거 접속 끊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을 끊기게 한 거죠. 침착맨님이 확실하고 만약에 침착맨님이 아니라면 갑보기님인 거죠. 아니 그렇죠. 디스커넥트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확실하니까. 디스커넥트. 아니 왜 우중희가 막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형이 정의예요? 아니 단군이 죽었다니까요. 침착맨님 옆에서. 아니 무슨 세계 정부도 아니고 본인 말만 다 맞아? 본인 아니, 말만 다 맞냐고. 아무 말 나온다. 아무 말 나온다니까요. 아 나 억울해서 건너뛸래. 나왔다고요. 나 건너뛰어. 근데 지금 승빠님이랑 직박형님이 완전 카르텔인데. 그래 그러니까 막 이거 웃기다니까. 아 우리는 그러면은 그 확실한 근거가 아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랬어. 나는 진짜 좀 억울해. 둘 다 오리일 수가 없는 게 진병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오리가 한 명이니까 맞아. 둘이 카르텔이면 둘 다 오리가 아닌 거예요. 침착맨 아니면 갑복이야 이거. 그러면 봐봐. 종 쳐야 돼. 봐봐. 자기가 정이야. 그리고 자기가 다 지켰어. 갑복이 편 들어준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야 이거 빨리 한 판 더 하죠. 빨리 한 판. 아 이거 너무 잘해. 아 내가 기다리다가 인내심을 엔지니어였네 갑보기님. 난 고장난 시기가 두 번 맞았는데. 기어리 형 헬리콘 넣자. 헬리콘 넣읍시다. 직박이 형님 먹어야겠어. 헬리콘 먹어. 이제 뒷맛이야. 먹어야겠대. 아 근데 그니까 헬리콘 맨 막판에 아 그럼 탐정을 만나지 말든가. 아빠랑 그 얘기한 게 있어서 좀 근거가 좀 있었어요. 죽이고 진짜 잘 먹었는데. 아 직박이 형님이 너무 잘해. 그래 오리 했던 거 빼고 저기 초능력자랑 헬리콘을 안 했던 거 좀 넣자. 해드릴게요. 이거 맵 어디서 봤어요 형님들? 아깝다. 여기 지도 아니에요? 내 바꾸는 데 좀 알려주세요.
가운데 이거 드럼통 이거 아니야? 일망입니다. 일곱 지도. 일곱 지도. 먹고 먹고 점치면 어디지? 초화돼 버리죠. 네. 지하실이 페리컴인가요? 우원박이 검증을 해줬어 그거를. 어디? 승우 아빠가 얘기한 직업을 우원박이 검증을 해줘서 나는 승우 아빠는 믿는다. 먹어. 이건 뭐지? 총 막히면 안 돼. 이제. 우원박 펠리컨 있어요. 펠리컨. 아 이번에 펠리컨? 진짜 큰거 신맵이다 신맵이다. 그 펠리컨이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먹으면 종 치면 안 돼요? 먹으면 같이 막 그 소화될 때까지 말해. 상태에서 누가 종을 치면은 그 먹은 애들 죽어요. 그럼 비둘기도 있어요? 비둘기도 있네요. 비둘기도 있어. 너무 빡센데. 둘이 좀 카운터 대신에 지금 근데 오리를 뺄게요 그러면. 비둘기를 뺄게요 그러면. 그리고 오리가 오리 하나 중립하던데. 어? 로드 잠깐만 다시 할게. 오리 하나 중립하라고? 빼고 그리고 저기 오리 중에 몇 개 빼자. 초능력자랑 이런 걸 좀 해보게. 난 안 해봤던 거요. 혹시 여기 사람들 다 들어오면은 근데 될 것 같은데? 비둘기 빼면 같이 다닌다고? 폭탄강으로 카운터 치면 되니까. 다 완료를 해놔서 안 바꿔주나? 지금 뭐 11인가? 게임이 자꾸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워. 아 이렇게 해봐. 저 맵이 오리 오리 둘 맞나요? 오리 1 중립이 나왔지. 1 아 오리 중립이. 네. 오리 중립이. 자 됐어 됐죠. 고. 자 막판 하나 헬리, 헬리컨 하나 들어가고. 노 비둘기. 헬리컨도 다 네.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비둘기 없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확인. 다 먹어 있지. 다 먹어 있지. 어? 뭐야? 그 제가 주펄형님을 신고했고요. 제 주펄형님을 발견한 곳은 실험실 앞입니다. 실험실 앞? 실험실? 장군형! 근데 이 타이밍은 이 타이밍의 살인은 너무 밖에 없잖아요? 약간 최고 타이밍, 타이밍 아닌가? 이건 너무 최고 타이밍 아닌가? 너무, 너무 빠른데? 최고 타이밍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티아게 도면에 죽었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아니, 맞거나 근데 저는 아니면 캐나다 밖에 없어. 형 우중 쳤는다. 아니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신고를 한 게 뭐 잘못인가요? 근처에 누가 있었죠? 형 왜 웃음 참아 또. 아니 근처에는 없었는데 아니 시작하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시체가 보여가지고. 아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 얘기해보죠. 저랑 어, 김기열, 그쵸. 갑보기 실험실 앞이요. 실험실 앞에 몇 가지? 아, 실험실 앞에? 우리 아니 여기 실험실 저 위에 독서실에 있었던 멤버 갑보기 그러니까, 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어 갑보기 매직박 승우 아빠 저저 기어킹 옹량이 저도 있었어요. 저저저저저 옹량이 우원방 설변신 근데 아 잠시만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아 아닙니다. 저 정도 거리면은 갈 수가 없어. 보세요.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나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배 인사도 안 했는데 우원량 침착맨 단군 중에 있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팀장맨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계셨나? 예. 팀장맨 왜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저 진배인데요. 팀장맨님이 저랑 있다가 미션하러 희생의 재단 위쪽에서 미션하고 계셨어요. 자, 진배랑 송월량은 터널 입구에 있었어요. 저 아래쪽에. 병건이 형 왜 찍어버렸어? 그러면은 어? 나 건너뛰기. 왜 찍었어? 건너뛰기. 어, 진배 송월량 터널에 있었다고? 단군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단군 근데... 팀장맨.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시작하자마자 팀장맨이... 시체가 나와서 신고한 거를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희생의 재단이라면서요. 예, 저 희생의 재단. 있었어, 맵까지. 저 희생의 재단에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맵을 보시면 사람이 당군님 맵을 보시면 실험실에서 다른 사람 올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그럼 죽이고 저 찍으세요. 아, 그럼 죽이세요. 아, 도도생가? 아니 뭐 죽이세요 그럼. 아니 도도생인데 저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아, 그래 죽여. 원래 의중이가 자기 아니면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 죽여. 아 맵이 예 받아들이네요 그냥. 나 맵 보고 있었어. 맵 보고 예. 아니 나 맵 보고 있었다니까 진짜. 예예 예. 근데 이거 아니면은 좀 멘붕 오는데 이거 죽이를 안 했어? 나도 아니면 좀 아니면 좀 약간 멘붕. 그럼 호민이 형 왜 죽은 거예요? 헬리칸. 어? 헬리칸?
펠리칸이었어. 그냥 신고한 거였네. 먹고 신고한 건가? 중립 아닌 아닌데? 아 중립. 그러면은 오리 둘 남았네요. 오리 둘 남았고 그거 둘이 남은 거잖아. 그냥 지나가다가 신고한 건가? 아니죠. 진짠가 봐. 먹고 신고한 건가? 먹고 신고할 수도 있어. 소화가 신고를 해야 죽는 거 아니면? 근데 신고하려고 해도 실험실에서는 신고가 안 되잖아. 먹고 회의해 소화 되는데? 그러니까 먹고 종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캐구를 먹고 캐구를 먹고 신고가 됐나 된 건가? 바로 신고가 되나 보다. 근데 그 다음 회의 소집시까지 안 올리는데 캐구래도? 미션을 안 해. 미션에. 미션 합시다. 미션 합시다. 아, 직박이 형 안 보인다. 직박이 형 안 보인다. 나 미션 진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지금 여기 있던 사람 누구예요? 여기 있던 사람. 방금 침착맨 여기 왜? 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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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슨 일? 왜, 왜, 왜. 정민이 형도 여기 있다. 지금 몇 명이야? 잠깐만. 갑보기, 진배, 기열킹. 여기 없는 사람 누가야? 없는 사람. 7명.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단군형. 아, 당군 죽었잖아. 아, 나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당군 우리가 죽였잖아. 호민형. 아, 죽었지. 호민형. 영태형. 영태형, 승우아빠. 어, 와! 와! 두 명! 어, 이거! 이거! 자, 제가 신고를 했고요. 진배 형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뭉쳐있었고요.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근처에 지금 누가 있냐 찾고 있었는데 나 못 봤어. 갑보기가 죽었네. 갑보기가 죽었고요. 제가 왜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사보타지가 누가 캐슬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민이 정민이 형인데 근데 그 자리에 정민이 네. 형 쪽 있었는데 나 미션 하고 형. 있었어요. 나 망치로 자물쇠 깨는. 아니 근데 우리 눈앞에서 죽지 않았어? 눈앞에서 죽었어. 눈앞에서. 근데 죽이자마자 우리가 뭉쳐 있었는데 우원박이 진배 형이 죽였어요. 진배 형이 죽였어요. 이랬습니다. 네, 진배 형이 죽였어요. 진배 형 모션을 근데 봤어요. 왜 제가 죽였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 바로 아니, 옆에 진배 형이 있었는데. 너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밑에 전 좀 밑에 직박형도 있었고요. 살짝 밑에. 아니 근데 나는 아이고 잘못 본 것 같은데 있는데 죽였다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죽자마자 리포트가 떴거든요. 근데 자 제가 뭐 예.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 제가 영매사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한 명이 죽었어요. 네. 그게 갑보기 형인가 보다. 아니 갑보기 형 다음이야. 신고했잖아. 주펄이 죽었나 보네. 지금 죽었어요. 그 아니 주펄은 죽어가지고 아니, 당군이 죽었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어? 죽었죠. 아 시작하자마자가 아니고 좀 우리끼리 그 인원수 체크하다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빨간불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누구였죠? 사보타지 한 분. 팀창맨이 우원박이에요. 저는 미션 했어요. 저도 미션 하고 있었죠. 예? 그 그럼 병건이 형 아니면은 정민이 형 어떤 미션? 잠깐 생각 좀 합시다. 그 네. 동상에 눈깔 닦는 거였어요. 동상 눈깔 받기? 눈깔 닦는 거. 아 닦는닭? 네. 저는 망치로 자물쇠 깨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 그리고 이상하게 영태 형은 어디 있었어 혼자? 영태 형이랑 직박이 형, 아 영태 형이랑 승우아빠님은 없었고 그 자리에. 아니 미션 하고 있었어요. 보일러 아니 근데 눈앞에서 죽었다며. 눈앞에서 죽었으면 초능력자 초능력자 암울... 어? 초능력자가 뭔데? 어? 초능력자가 죽인 거 아니야? 멀리서? 어? 맞아 원격으로 죽인다며. 봐봐 어, 그리고 우리 자리에 아. 없던 사람 누구야? 내가 아까 그 체크했을 때 월량이 형 승우아빠 멀리서 있다고 했잖아. 승우아빠 멀리 있었다고 했잖아. 네. 우리 아니, 물이 없었어. 아, 그러네. 그러면 당군도 말이 된다. 당군도 자기 앞에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아니야.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몰라. 초능력자가 진배 형 앞에서 죽었다면서요. 몰라 원격으로 죽인다니까. 님들 사이 가까이 있어도 죽일 수 있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 승우아빠야 승우아빠. 그러니까 저는 그 직업을 안 해봐서 초능력자 뭔지도 모름. 이제 알겠네. 영태 있다고 들었어. 이번 해봤으니까. 이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나도 몰랐어. 영태 형 아니면은 진호 형이란 거잖아. 영태 형 아니면 몰라 나도. 아니 근데 갑보기가 처음에 특수한 직업이라고 했는데 능력자. 아니 저 좀 이상하다 영태. 아 저는 자 영태 형하고 그 누구야? 영태 형하고 그 누구야?
그 승우 아빠 조심해. 영태형하고 승우 아빠 조심해. 나 영태형 여기 있어. 영태형 여기 있어. 옆에 있어. 들어 듣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알아를 봤어. 아니 원격으로 죽이는 거면 아니, 어떻게 죽이는 건데? 아까 그 갑복이 죽었을 때 형님들 할 말이 있습니다. 예. 허기양이 있습니다. 빡!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맞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죽였어? 어. 맞지? 영태형하고 이제 승우 아빠 한 명 승우 아빠. 뭔데? 형님. 저? 왜, 왜, 왜? 근데 아니 지금 알려주면 안 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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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아니 지금 알려주면 안 되다니 왜 떨어놓고? 저 보안관님. 아씨. 기열이 형님 빨리! 기열이 형님! 기열이 직박이 형 죽여야지! 기열이 형 뭐해! 승우 아빠가 야, 옥냥이가 다 죽였어. 승우 아빠가 옥냥이가 다 죽였어. 그 자경단 사람을 다 죽였어. 제가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기열이 형님. 자 어떻게 됐냐면 다 죽였다고. 제가 석양이 진다고 영태형 썰었는데 어? 원량형이 아니네? 승우 아버님이 딴 사람을 죽이고 승우 아버님도 따로 또 있는 것 같아서 승우 아버님 죽였는데 기열이 형이 갑자기 날 다 죽였다. 아 도도새였구나. 내 앞에서 하나 부서졌는데 초능력자 하나 더 남아있는 건가 그러면? 초능력자는 맞네.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 우원박이랑 계속 와리가리 하고 있었거든. 우리 집 그러니까 초능력자 하나 더 있었는데 죽일 시간이 없었지. 우원박 우린 이거 알죠? 네. 이번엔 내가 아니야. 근데 기열이 형과 옥냥이 중에 누가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냐고 보면 기열이 형은 이렇게 게임을 잘하지 못해. 아니야 진짜 얘가 다 죽였다고 내 앞에서.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아니 저는 보안관인 거 밝혔어요. 저는 보안관인 거 밝혔다니까 제 직업을. 아니 근데 보안관인데 어떻게 지금 두 명 보안관 있으세요? 보안관 나와보세요. 보안관. 보안관은 근데 한 번에 한 게임당 한 명밖에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어 근데 보안관이니까 풀이 더 돌던데 이거? 아니야 자경단이 자경단이 하나지. 자경단이야. 기열이 형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 하나다 거의였고 펠리칸 아니야, 먹어서 맞네. 여기 뭐 장군이 게임당 플레이가 장군이 먹었는데 보안관은 그런 게 없어. 아이 눌러보세요. 하나다 거의는 바로 울리나 보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누른 거 끝났습니다. 경찰청 사람들 사실 먹은 거는 죽은 게 아닌데 하나다 거의 따다 따따따따따따 이거 한번 보자. 와 아, 이거 좀 더 쉽게 바로 끝났죠. 야 기열이 형이다 종초. 기열이 형이다 기열이 형이다 잠깐만. 종초 아니야 총력자 있어. 종초는 총력자 있어. 총력자 아니야 아니야. 총력자 있어. 봐봐. 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총력자 있어 총력자가. 이 몇 초 남았어. 좋아 좋아. 조치지 마 조치지 마봐. 치지 마. 엄청 도도. 떨어져. 도도새. 어? 뭐야? 기열이가 우승했겠네. 썰면 끝나는 거. 아 자경단 죽였어. 뭐야? 기열이 형이야. 우원박이 잡았다. 아 우원박 진짜 자경단이었어? 아 진짜 자경단이었어? 자경단이 자경단. 와. 우원박 미쳤네. 정민이 형 어떻게 알았어요? 경단이 형. 아니 기열이 형인 것 같아가지고. 기열이 형님. 지병 아닌 것 같고. 기열이 형님 저희 다섯 명 있을 때 킬 쿨이었어요? 그때 나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때 내가 죽였나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죽였어. 아 초능력자 재밌다. 초능력자 개미. 초능력자 어떻게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이는 거야? 옥냥이가 하나 죽이고 승우 아빠가 하나 죽이고 내가 하나 죽였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죽인 거야? 옥냥이가 보고 있었어. 클릭하는 게 나와요? 방식이? 클릭하는 게 나옴? 어떻게 초능력자는 초능력자는 근처 가가지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이렇게 두 네. 눌러. 그러면 밑에 시계가 돌아. 보안 가셨어? 돌아. 아 그 시간 안에 한 번 더 누르면 죽나 보다. 멀리 떨어져도. 아 두 번 두 번 눌러야 되는구나. 아. 10초 있다 죽어 10초 있다. 형님들 이거 식인종은 빼고 초능력자 더 잘 걸리게 식인종 뺄게요. 시한폭탄 시한폭탄 걸리는 것처럼 한번 말해야 돼. 그러니까 아, 내가 그치, 이거 정 시한폭탄처럼. 그래 진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초능력자는. 무기 반전한다면서 한 10초 있다가 죽으니까 어렵겠네. 아 그럼 넌 이미 죽어 있다. 갑복이 누가 죽은 거야 갑복이? 저야 20초. 아니 근데 그때 왜 갑복이 연예인인데 죽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도? 제가 진짜마자 바로 신고 들어가가지고 한 명 정도 발각해가지고 잡았으면은 편했을 텐데. 갑복이 누가 죽였어요 갑복이? 저 기열이 형. 연예인을 못 보는 거 같아. 아 기열이 형이 죽인 거야? 다들 연예인을 잘 못 봐. 기열이 형이 초능력자였구나. 연예인을 여전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특수직업 다들 빠르게 연세들이 쑤셔가지고 안 해가지고 빠르게 고 이거 식인종 뺌 식인종 뺌 식인종 뺌. 야 연예인도 빼면 안 돼. 이거 연예인 아무도 못 봐. 있으나 말아야 이거.
아니, 눈에 재미없어. 그거 못 봐. 검증이 안 돼. 못 봐. 검증이 안 돼. 근데 이거 알리바이가 안 돼. 찐막이라고 빠르게 고. 아, 빠르게 막팔렸죠. 레알 막팔. 찐찐막. 리얼 막팔. 찐막. 이제 찐찐막. 진짜 찐막. 이제 찐막. 파이널. 연예인 빼고 식인종 뺐습니다. 뭐야 뭐야? 야,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안 보인다. 정거다. 어? 너 뭐야? 야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씨 뭐야? 아 이거 그. 너 뭐야? 너 뭐야? 나 영매사. 나는 나 진.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라니. 야. 얌전 있어. 영매 사람 인마. 얌전 있으라고. 날 놔줘. 얌전 있어. 아, 아니 나 임마 가만 있어. 미션 하잖아. 가만 있어. 형아 나 이렇게 끝날 판이 아니야. 막판이라며 이거. 빨리 나 토해내. 너 이렇게 미션, 과식하고 미션, 괜찮겠어? 너 미션을 살찐다? 해야 되는데 어딨지? 너 직박형만 해준다. 배 나온다. 형거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형거나 너 계속 나 이렇게 떠들 건데. 아 또 먹었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아야. 아, 병건이 너무 욕심쟁이야. 형도 먹겠어? 어? 나 노래 부른다. 나 노래 부른다. 아 뭐야 이거. 먹고 아 먹지마. 나 뱉어줘요. 잠깐만. 아 기다려. 박영단이야 간질 한번 해야 된다고 이거. 아, 지금 기술을 꽂아야 돼. 기다려봐. 나 6초만 기다려봐. 6초만 뱉어줘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와. 와. 너뿐이야. 잠깐만 빨리 내 뺏어 개지 같은 놈아. 빨려줘요. 신병 받아라. 신병 받아라. 병건이가 나쁜 사람이래요. 죽여버려라. 신병 받아. 진짜 죽어. 잡이나 잡아라. 지면 다 죽어. 종치면 다 죽어. 진짜 이것도 종치 안 돼. 진짜 이것도 못할 짓이야. 이것도 못할 짓이야. 그냥 계속 떠든다. 병건이를 죽여요. 누가 죽여줘요. 미션을 하네 사람들이. 어머 자, 아 제가 뭐야? 난리 났구만. 제가 그 보일러실에서 기어리 형을 발견하고 예.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시체가 두 개 있었어요. 시체가 두 개? 오른, 네, 보일러실 오른쪽 복도에 시체가 두 개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디예요? 예? 뭐해? 침착맨. 왜 나야? 시체가 두 개? 이거 완전 연기인데. 아니. 아니 일단은 내가 언제 제가... 시체가 두 개라고 했어? 아니 어디 있었냐고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침착맨이 하자마자 그 사람 죽은 거 보고 뭐야 이게 너무 어색했어요. 저요? 네. 뭐야 이게 너무 어색해. 아니 여러분들 뭐야 이게 너무 어색해. 진짜 어색해. 아 여러분들 어디 너무 어색해. 형. 아니 기어리 형이 전 약간 의심돼요. 저 터널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여? 그래 어떻게 뭐 죽였겠지. 일단은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아니면은... 지금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는데 지금 주호민 왜 빨리 투표했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 저 침착맨이요. 아니 나 진짜 저 모르는 왜? 거야. 아니 저는 아 도도새 있어요? 터널 입구에서 터널 타고 던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여 내가. 아니면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었냐고. 침방 아니면 침착맨이거든. 근데 시체랑 사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건 기어리 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나는 지금 침착맨 아니면은 다음에 우원박이. 아니 그러니까 왜 나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지금 아니, 내가 위치를 말했잖아요. 터널 입구 터널 던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누구 찍은 거야? 전 침착맨이요. 왜? 억양이 좀 이상해요. 그니까 그 뭐 뭐야 그게. 아니 그거 시체가 많은 걸 보자마자. 뻥칠때 억양이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침착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말투가 절대 아니에요. 뭐야? 아니 그럼 도도새일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아니 도도... 지금 죽은 사람 숫자로 봐서 내가 거위인데 아, 내가 그 거위인데 거위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빨리 속 가는. 근데 직박이 형은 왜 갑자기 말이 없으시죠? 어 그거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듣고 있어요. 당근한테 물어봐놓고. 아 나는 지금 있어갖고. 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경단이에요. 자경단 없죠? 나 자경단이야. 그래가지고
나 여기 터널 입구에서 터널, 던전 이거 이게 다야. 저는 기어리 형 같습니다. 평면 아니면 그 다음 우원박. 아 이거 왜 나라고 쓰지? 나는 주펄 형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침착면을 찍었기 때문에 나랑 같은 의미예요.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셨습니다. 어? 뭐야? 야. 아, 너 가네. 빨리 가네. 와. 말 말을 하지 마. 정이. 의심스러워. 신병 받아라. 근데 내가 시체가 두 개 이렇게 했어요? 아, 제가? 아니 다 먹어놓고 그거가 시체가 형 두 개. 과식하면 그게 막 그랬어요? 마음을 곱게 해서 식중독 걸린 거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시체가 두 개? 과식하면 죽어. 과식하면 아, 나 아무 생각 나 그래, 막 그렇게 많이 먹어 배가 터져. 난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지도 몰랐어요. 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낀 거야. 이거는 솔직히 행동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 터졌지. 알아 잘 알아서. 당근 형한테 걸렸다는 게. 주펄님이 확실히 느껴졌어. 와. 아니라고. 오리들 시작하자마자 날 먹더니 먹고 싶었는데 더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이 둘이 이기겠네. 빵형이 너무 잘해. 자 이거는 기어리 형이랑 직박이 형이 확실합니다. 야 펠리칸의 폭탄광 전문업자가 살았었어? 너무 그냥 톤이 맞아. 전형 아니, 전형적인 악역의 살았네? 톤이었어요. 아니 저기요. 아 이거는 박씨 연기하는 거고요. 말도 참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우리가 전형적인 악역의 톤. 직박이 형이랑 나랑 지금 빨리 진짜. 우원박 신고하자 하고 종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우원박이 나타나서 우리 보고 막 뭐 거위 우리들이다. 뭐 우리로 막 몰더니. 어? 우리 오리랑 어떻게 같이 다녀 하면서 막 지 혼자 막 도망갔다니까? 아니 근데 우원박 씨 왜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다녀! 아니 누굴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기어리 형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슈퍼 형님 아니고 우원박 씨는 아까도 신고했고 지금도 신고해서 아닌 것 같고요. 기어리 형하고 매직박 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둘밖에 없네? 아니 우원박이라니까 그럼 기어리 형부터 지금... 가죠. 기어리 형부터 가시죠. 네 기어리 형부터 가죠. 모르고 그다음 직박이 형. 그다음 직박이 형 가면 돼요. 아 네. 여기서 안 끝나면. 근데 우원박은 거위가 확실히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 근데 도두새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폭탄이잖아. 줘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억울하죠? 또 억울하죠? 아니 내가 중간에 직박이 형한테 넘기면 직박이 형이. 뭐 이게 방법이 있나? 도도새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야 들어봐 지킨다. 우원박 아, 지키고 있다 아니 우원박 저거를 볼 수가 없는데 봤다니까? 아까 그 봐. 오른쪽에 처음에 우원박이 신고한 거 알지? 아니 도도새는 몰라 없어. 지금 근데 우원박이 신고한 거야 우원박 오리가 몇 마리 남은 줄 모른다고 우원박은 거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사는 줄 모른 거지 누가 신고? 내가 신고했어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직박이 형 네 도두새가 뭐 해야 되는데? 맞나? 직박이 형 이거 우원박 절대 거위일 수 없습니다 우원박님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거위예요? 아니잖아요 거위예요 거위라고요? 네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도두새를 죽여도 오리 피해서 도망다 오리는 지고 아닌데.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해도 지고 하니까 당군으로 가야 되는데 당군으로 가려면은 도두새가 안 죽여주고 아 그거를 지금 말하면은 또 이게 아, 형이 뭔데 탄파전이라서 이게 좀 애매해요 아니 방금 아, 이거는 그냥 우원박이 약간 킹메이커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주펄 형이 내 옆에 죽었는데 킹메이커인가? 아니 형님 주펄 형하고 형하고 없는 척 하고 있어. 없는 척 하고 있어. 못 본 척. 못 본 걸로 하고 있어. 송골매네요. 송골매는 이번 그러니까, 판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박 씨 제발 들어보세요. 예. 예. 원박 씨 빼고 셋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주펄 형이 죽었어요. 예? 그럼 매직박 형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아니요. 근데 만약에
단 찍으면 되잖아요. 우원박이 절투표하죠? 그러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원박이. 그래서 우원박은 어? 투표했네 근데? 야. 아니 뭐 그래서 대놓고 죽였어? 그래서 대놓고 죽였구나. 아씨, 나 찍은 거 우원박도 날 투표할 수 없다. 아, 원박 씨도 뭐가 있구나. 잠깐만. 원박 씨도 뭐가 있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 도도새도 아, 못 이기는데? 나만 도도새도 못 이기고 나만 오리가 다 죽이지. 원박 씨가 왜 어, 거위랑 도도새 둘 다 못 이겨. 그럼 오리가 하나하나 썰면 끝이지. 나만 착하네. 이거 내가 이길 수가 없네. 나만 거위인가 본데? 나만 어떻게 알았지? 도도새인지 어떻게 알았지? 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형. 와. 뭐야? 아! 어떻게 알았지? 아. 전문업자인데 우원박이 시체를 보고 신고할 수가 없거든. 재밌다. 재밌어. 처음에 시체를 보고 신고했어. 쟤는 자동 신고가 아니고. 아, 아 이거 거위는 아닌데 왜 저렇게 아~ 될까 생각해보니까 독립이 아니었을까. 도도새 나부랭이가 아니었을까. 도도새 나부랭이. 야 잘한다. 우승자는 다르네. 원박씨 아 마지막 그래도 뺐어야죠. 박용한테. 근데 우원박은 어떻게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약간. 야, 여기서 어떻게 뭐 이길 수 없으면 정의를 선택해야죠. 아니 우원박은 자기가 범인으로 아, 자기가 스스로 몰아야 되는데 왜 계속 나를 아니, 저스티스 아니 정의감에 뭉쳐 정의감에 뭉쳤어 그 전까지. 정의로운 도도새 뭐냐고. 우원박은 그냥 뭐 그냥 나 잡고 졌을 수도 있고 애매했어 좀 우원박 입장에. 어떻게 나를 선택했어야지. 나를 선택할 줄 알고 뭐죠? 아 내가 우원박을 선택할 줄 알고. 에. 아, 그렇지. 근데 나는 본인이 자출을 했구나. 근데 나는 우원박을 절대 찍으면 안 되지. 나는 무조건 당군이. 아니, 직박이 형. 근데 마지막에 그 우원박 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었을 때 왜 안 찔렀어? 아, 폭탄이었나 봐. 너도 왜 안 찔렀냐? 아, 씨. 난 폭탄.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악역들이었다니까. 나는 너가 먼저 전형적인 악역들. 전형적인. 나는 폭탄이어 가지고 우원박한테 폭탄 주면 형한테 나는 계속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청자들한테 야 김기열 뭐해 안 자르고 계속 우리 그냥 자르면 다 이겼는데 어쩔 이거 내가 이길 수 아니, 없는 폭탄을 줘야 되나 주펄형 죽는 순간부터 이길 수 없는 판이었어. 아, 빨리 잡혔으면 아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아 종을 늦게 쳐가지고 어떻게 형님들 그래. 아쉬우면 한 번 더 합니까 여기까지 합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수영회 가야 돼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이구나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약해서 그만해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아니 자기가 활약할 때까지 계속 그래. 활약해서 활약해서 네. 막판 저는 그만해도 됩니다. 저는 아, 활약을 예. 못해서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